6 대한항공이 5위, LIG 손해보험 상무 신협인데 2라운드 현재까지 순위 가운데 가장 특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1라운드와 지금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1라운드에서는 현대캐피탈이 5위로 내려앉아 있으면서 하위권을 형성했다면 2라운드 들어서는 대한항공이 3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5위권에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네.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다 승점 3점을 추가할 시에는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오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팀으로서는 오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 중요한 분위기에서 승점을 가져갈 것인지. 자, 신영철 감독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 들어서 김학민 선수가 경기당 평균 33득점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김학민 쪽으로 편중이 됐었다는 거죠.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마틴 선수가 오늘 복귀를 했는데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뭐 경기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네. 없지만은 분명히 마틴 선수의 한 명의 존재 가치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틴의 어떤 존재감 자체로도 대한항공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자,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문성민 선수의 어떤 가세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렇죠. 문성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평균 17득점 정도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 복귀한 이후에 4경기 동안 평균 19득점이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지난 시즌의 어떤 활약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최태웅 세터가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최태웅 세터의 어떤 그 경기에 끌어가는 능력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중화 감독은 최태웅 선수를 붙박이 주전으로 내세우는 작전을 계속 지금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최태웅 선수가 조율하는 공격 패턴이 유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봉우 저 센터의 높이에서도 역시 이제 높이가 좋고 그리고 센터의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좌우에 쌍포가 잘 터지고 뭐 완벽한 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 가장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현대캐피탈은 문성민과 수니아스의 쌍포죠. 네. 대한항공은 김학민과 마틴의 쌍포. 이 두 네. 쌍포들 간의 대결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중요한 어떤 그 2라운드 시즌을 끌어가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항공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5위까지 내려앉았다면은 물론 이제 올해는 승점제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그 순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 5위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1위 팀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대한항공은 굉장히 급한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이제 마틴이 빠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국내 선수들이 상당히 좀 잘해줬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이번 네. 시즌은 사실 이제 마틴 빠짐으로써 상당히 좀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좀 약해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어떤 그 조직적인 배구, 시스템적인 배구로서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올해는 또 워낙 걸출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몰빵 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자, 두 팀 간의 대결 어느 팀이 승점을 가져갈 것인지 먼저 대한항공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한선수, 진상원, 곽승석, 마틴, 이영택, 김학민, 최부식, 리베로가 출전합니다. 네,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했을 때 그 멤버 6명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다만 신영수 선수가 군에 입대를 했다는 것이 가장 네. 큰 지금 어떤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현대캐피탈입니다. 최태웅 세터, 문성민, 윤봉우, 수니아스, 장영기, 최민호, 박정영, 리베로입니다. 네, 지금 최태웅 선수, 장영기 선수, 문성민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계속 투입이 되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었고 이선규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100%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민호 선수가 기용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진병훈 주심, 그리고 조선행 구심 경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정의탁 경기 감독관, 양진웅 경기 판독관, 유석철 심판 감독관이 역시 함께합니다. 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두 팀간의 경기 배구의 메카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천안 현대캐피탈과 인천 대한항공의 경기 이제 잠시 뒤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의 마틴과 현대캐피탈의 수니아스가 네. 두 번을 맞물려 돌아가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두 외국인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인지 자, 현대캐피탈의 서브 시작이 됐습니다. 첫 공! 첫 득점!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진상훈의 공격으로 첫 번째 득점을 얻고 있습니다. 신영철 감독. 김학민 선수도 2라운드 들어서 굉장히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네. 마틴 선수도 고국에 가서 지금 5경기라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체력이 정상적인 체력은 아닐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서브는 밀려서 나갔습니다. 진상원 서브 범실.
자, 마틴이 빠져있다가 돌아왔는데 자,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 경기에 임할 것인지 분명히 피곤하긴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네. 피곤하겠죠. 어제 도착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브 범실 문성민. 문성민과 김학민의 대결. 소니아스와 마틴의 대결.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그리고 최태웅 세타와 또 한 선수 세타의 어떤 대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신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세타들이었죠. 네. 자, 점프 서브. 자, 문성민이 잡아서 올려줍니다. 백어택! 아, 기분좋게 경쾌하게 득점을 올리는 문성민. 아무튼 최태웅 세타가 들어가서 중앙 후위 공격을 많이 살려주고 있어요. 네. 지금 윤봉호 선수의 속공, 그리고 이영택 선수가 속공을 견제한 이후에 중앙 백어택. 좋은 패턴이에요. 점수 2-2입니다. 자, 윤봉호의 서브. 자, 마틴이 올려주고 왼쪽에서 김학민.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수니아스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수니아스가 지금 2라운드 전 경기를 20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고 50%의 네. 공격 성공률을 넘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수니아스의 첫 득점. 자, 계속되는 윤봉호의 서브. 속공으로 갑니다. 네. 오늘은 이영택이 나와서 지금 첫 득점을 올렸는데요. 중앙에서의 공격을 어떻게 또 강하게 가느냐. 또 두 팀의 아주 재미있는 맞대결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의 한성수 세타가 마틴에게 아직 공을 한 번도 올려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다른 쪽에 다양한 패턴으로 승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틴 아주 먼 길을 다녀왔는데요. 서브가 좋은데 네. 첫 번째 서브는 아웃이 됐습니다. 슬로바키아 국제 대표팀으로 올림픽 출전 때문에 경기를 뛰고 왔던 마틴. 자, 이어서 수니아스의 서브입니다. 4-3 한 점 앞서가는 현대 캐피탈. 강한데요. 자, 일단 잘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학민 천행이 성공. 일단은 김학민 쪽으로 공이 많이 지금 편중이 되고 있고 네. 마틴 쪽으로 가는 공은 한 선수 세대가 최대한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올라가겠죠. 네. 자, 일단 1세트 초반은 김학민 그 왼쪽 공격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 선수 세타. 자, 앞뒤발을 올려주는 자 속도 네. 중앙에서 최민홍. 최민호는 사실 이제 이번 시즌 하종화 감독이 아주 잘 발굴한 센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 1라운드 1차전에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는 레프트로 출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교체가 됐단 말이죠. 네. 지금부터 센터로서 기용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부터 아주 전력이 아주 잘 녹아들고 네. 있습니다. 자, 시간 차 왼쪽 넘어왔습니다. 마틴! 네, 범실이에요. 마틴의 범실. 뭔가 지금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분히 찬스볼이 넘어온 공을 점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세부식 리베로와 호흡이 맞지 않았던 마틴. 자, 그냥 올라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세부식 리베로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자, 네트마크 넘어왔습니다. 김학민. 자, 오늘 왼쪽 공격을 주로 활용하는 한 선수 세타인데요. 일단 김학민의 공격의 성공률이 좋습니다. 네. 김학민 선수가 현대캐피탈과 1차전에서도 19득점, 60%의 공격 성공률이었거든요. 네. 그날 경기를 그 하면서 김학민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수 6-5. 한 포인트 뒤져 있는 대한항공. 김학민의 서브. 자, 문성민이 잡아서 올려주고 문성민 천행 공격 성공. 네. 뭐 문성민과 김학민 이 토종 공격수들의 대결이 굉장히 볼만하네요. 네. 지금까지는 두 세타가 모두 문성민과 김학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철대와 앞서가는 현대캐피탈. 서브가 좋은 최민호입니다. 최민호의 목적 다 서브로 갔습니다. 자, 시간차! 곽승석 왼쪽에서 김학민이 빠져있을 때는 곽승석이 또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곽승석 선수가 지난해 평균 득점이 5.2점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시즌으로서 9.2점이거든요. 네. 그만큼 득점력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신영 선수의 군대 입대로 인한 그 어떤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자, 철대욱 한 선수의 서브. 자, 후위 공격!
범실인가요? 나갔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밀려서 나갑니다. 수니아스의 범실 7대 7 동점. 그러니까 수니아스가 1라운드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39% 그리고 공격 범실이 7개였거든요. 네. 그만큼 수니아스 선수가 그날만큼은 제대로 활약을 못 해줬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자, 어느 팀이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할까요? 다시 한번 수리야. 또 라인을 밟았어요. 네. 아,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8대 7 대한항공이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중계 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아, 천안 현대캐피탈과 인천 대한항공의 경기 2라운드 두 팀 간의 맞대결. 자, 1세트 8대 7로 대한항공이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오른발로 어택란을 밟았죠. 네. 아, 저희 MBC 플러스에서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네. 아주 정확한 어떤 판정이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배우팬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또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 선수의 서브 범실 8대 8 동점. 자, 지금까지는 거의 뭐 백중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 팀 다 범실이 뭐 한두 개씩 나오고 있으면서 네.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가고 네. 있습니다. 아, 길었어요. 네. 최태용 센터의 서브 범실. 자, 양상이 비슷하다면 이제 범실이 어느 팀이 더 많이 나오냐인데요. 그렇죠. 지금 대한항공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어렵게 경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범실이거든요. 네. 범실이 가장 많은 273개입니다. 네. 자, 길었는데 말입니다. 이영택의 가로막기 득점. 윤봉호 선수의 주특기죠. A킥을 길게 끌어서 네. 크로스 쪽으로 때리는 건데 이것을 이영택 선수가 간파를 하고 완전히 뒤집어 씌웠죠. 네, 전위에서의 이제 놨을 때 이영택과 윤봉우의 센터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진상원에서 뭐 10대 8 두 포인트 앞서가는 대한항공. 자, 이번엔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가 살려주고 자 마틴의 첫 번째 공격 천행 성공. 네. 마틴의 첫 번째 공격, 천행의 공격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차로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이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마틴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성공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자, 마틴 앞선 이제 인터뷰에서도 신영철 감독은 이제 결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마틴이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수리아스가 갑니다. 수리아스도 성공.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상무신협에게 덜미를 잡힐 때도 그날 김학민 선수가 40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득점력을 보였었지만은 결국 마무리를 김학민 선수가 잘 못해줬다는 거.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핸디캡이었죠. 네. 김학민, 하지만 오늘은 마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자, 문성민의 자, 서브. 자, 리시브 올라왔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자, 막아냅니다. 자, 최태형 선수 어디로 다시 한번 수리스. 아, 가로막기, 가로막기. 자, 이번에는 토스가 조금 네, 좀 붙었어요. 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수니아스 선수가 때리기에는 각이 네. 나오지 않는 붙어서 들어가는 토스를 해줬기 때문에 브루킹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니아스와 마틴의 1대1 맞대결에서 그렇죠. 일단 마틴이 뭔가 분위기를 먼저 잡아갑니다. 강서브 하지만 길었습니다. 곽승석 서브 범실. 이 곽승석 선수가 서브 범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팀 내 서브 리시브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리시브를 해주면서 지금 수비로서는 굉장히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윤봉우의 서브 아, 맞았습니다. 서브 범실이 또 나옵니다. 13대 10, 세 포인트 차. 대한항공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이제 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1세트를 마틴이 돌아온 상황에서 가져간다면 분위기가 이제 순식간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1라운드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3대5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자, 수니아스의 앵글샷 성공. 이번에는 완벽하게 득점을 해냅니다. 지난 시즌에도 4승 1패로 대한항공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1라운드도 대한항공이 이겼고 현대캐피탈에게만큼은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그 분위기를 마틴이 돌아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수니아스의 서브 강합니다. 서브 득점. 네. 수니아스. 자, 분위기를 한껏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아조아 감독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워봅니다. 지금까지 9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고 네. 지금 서브 에이스로서 10개의 서브 득점을 기록하는 수니아스입니다. 네. 아, 코스 좋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꿰뚫는 서브였죠? 네. 수미아스의 멋진 서브 득점. 네, 다시 한 번! 아, 아웃이에요? 네. 아웃이 됐지만 네. 아슬아슬했네요. 일단은 굉장히 자신 있는 서브를 구사를 하네요. 네. 자, 이영팩이 봐주고 김민욱이 들어가서 원포인트 서브를 하겠습니다. 자, 수미아스의 서브 장면인데 아, 이것도 굉장히 위험했었죠. 네. 살짝 길었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김미룩입니다. 강하게. 자, 좀 길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아, 최민호. 최민호 선수가 센터로서 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최태웅 선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최민호를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길었는데 네. 넘어가는 걸 잘 잡아줬고요. 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최민호. 그 센터로서는 높지 않은 공격 성공률 39%로서 여태까지 지탱을 했었는데 네. 최태웅 선수가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자, 한 선수 어디로 갑니까? 속공입니다. 진상원. 오늘 한 선수 선수가 그 뭐 김학민도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도 오늘 경기 초반부터는 여러 명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마틴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다른 쪽으로 많이 지금 패턴 플레이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 한 선수입니다. 네. 신구 세터를 대표하는 최태웅과 한 선수의 맞대결. 자, 과연 어떻게 두 선수들은 경기를 풀어나갈까요? 자, 서브. 자, 리스크 조금 짧았습니다. 자, 김학민. 문성민이 성공합니다. 문성민. 전행의 공격 성공.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에 서브리시브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네. 지금 서브리시브 성공률에서 2위거든요. 1위가 대한항공, 2위가 현대인데 이 장신 선수들이 서브리시브까지 잘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앞으로 현대캐피탈의 상승세가 계속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박승석, 자, 리시브가 높이 떴다가 자, 마틴 쪽으로 마틴! 네. 천행 공격 성공! 지금 한 선수의 타 토스가 좋았어요. 네, 16대 14 테크니컬 포인트에 또다시 먼저 도달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 3연패 빠져있는 인천 대한항공. 두 팀 간의 삼삼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 어쨌든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두 점차 주거니 박거니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틴의 공격이 두 번 나왔는데요. 두 번 네. 모두 어떤 결정력이 있어서 역시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역량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오늘 한 선수 세타가 마틴에게 올려지는 토스가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마틴. 오늘 일단 한 선수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한 선수의 서버. 자, 리스 불안해했는데요. 문성민. 네. 아, 이번에도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문성민. 자. 사실 이런 순간인데요. 뭔가 리스크가 잘 되지 않았고 그렇죠. 코스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해주느냐. 이런 점수가 20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점수로서 아까운 점수가 되거든요. 네. 자, 한 선수. 자, 마틴이 막혔습니다. 네. 윤동우가 블로킹 득점. 마틴의 공격을 오늘 첫 번째로 막아내는 윤동우. 지금 대한항공 김학민 선수가 밖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백어택을 김학민에게 줄 수 있는 선택은 없고요. 네. 공격의 패턴이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16대 16 동점. 길었습니다. 자, 바운드 됐습니다. 살려냅니다. 최태웅 올려주고 문성민 거쳐오세요. 아웃입니다. 아웃 됐습니다. 진상원이 가로 막아봤습니다만은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17대 16 역전 현대캐피탈. 작전 타임 요청하는 신영철 감독, 오늘 첫 번째 작전 타임입니다. 뭐야? 왜 손 치고 있어? 지금 성민아 뭐라 그래서 밖에 안 좋기 때문에 세게 못 때 툭툭 친단 말이야. 강만적 딱 집어내서라니까. 왜 자꾸 덤비면 안 돼?
그리고 손꼽은 손 빨리 들어주고 네. 해야 소리 넣었단 말이야.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진상원 선수가 속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은 브로킹 능력이 지금 9경기에서 8개밖에 못 잡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손 모양이라든가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영철 감독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 1세트부터 목이 마릅니다. 신영철 감독, 오늘 경기가 참 중요해요. 신영철 감독이. 자, 이번에는 시간차로 갑니다.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박승석. 박승석의 참 이 요긴한테 하나씩 해주는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타법이 조금 단조롭다는 단점이 네. 있고 그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노력으로써 이제 헤쳐나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진상원의 점프 서브. 자, 박종영 잡아주고 슈니어스 열심히 안았는데 아, 지금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자, 한 번 더 찬스로 왔습니다. 이번에 문정민 오른쪽에서 막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마틴 스파이크 가라막기 네. 가라막기 문정민. 아, 자, 마틴의 공격이 막히기 시작하면 마틴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확실히 제가 오늘 봤을 때 마틴 선수의 공격이 높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기분상으로 잘 뚫리지 않으면 피로감이 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문성민의 서브. 자, 리시브 그래도 잘 받았습니다. 시간차. 자, 못 맞고 옆으로 튀어나갑니다. 마틴. 따라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19-17. 대단한 브로킹을 보여주네요. 네, 두 점 차로 더 달아나는 현대 캐피탈. 벌써 이번 1세트에 세 개째 브로킹을 잡아냅니다. 자, 마틴의 공격이 막히고 있고, 윤봉우의 높이. 그러니까 지금 속공에 전혀 견제를 하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의 속공을 좀 더 빠르게 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성민의 서브. 자, 올라왔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자, 지금 공격이 잘 안 통해요. 자, 마틴! 자, 손 맞고 다쳐. 뭔가 지금 공격이 좀 잘 통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인데요. 네. 19-18 김학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터치아웃으로 잘 마무리가 됐던 마틴의 공격. 그래도 윤봉 손 맞고 또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두 선수의 높이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높이입니다. 네. 서브 좋았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자, 수니아! 스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지금 장현기 선수의 2단 토스가 아주 좋았어요. 네. 수니아 선수가 타점을 충분히 잡아뜨릴 수 있는 토스를 줬기 때문에 네. 마틴의 브로킹 위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저게 이제 장현기 선수의 힘인데요. 네. 팀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세타 출신이기 때문에 2단 네. 토스가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잡아놓고 마틴! 마틴 어쨌든 힘에 의한 공격도 필요합니다. 네. 20-19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대한항공. 결국은 1라운드에 대한항공이 잘 나갈 때 마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들어서 이제 마틴이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도는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최민호가 빠르게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마틴의 스파이크 성공. 자, 20-19 1세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1세트의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서브가 강력한 마틴. 자, 과연 어떤 서브를 구사할 건지. 자, 일단 잡아냈습니다. 장현기. 어느 쪽으로 수니아스 손 맞고 터차. 참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왼손을 쓰는 장점도 있는데다가 굉장히 빠른 타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브로킹 받고 나가는 타치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아, 빨라요. 수니아스. 그러니까 1라운드에 굉장히 혹평을 들었던 수니아스인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한국 배구에 많이 적응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수니아스의 서브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잘 받아줬고요. 자, 마틴입니다. 마틴 후위 공격. 네. 자, 마틴의 공격도 세트 막바지에서는 다시 힘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 다 두 외국인 선수가 정상 궤도에 올라선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재밌어집니다. 21-20. 1세트는 과연 어느 팀이 먼저 가져갈 것인지. 이영택의 목적타 서브. 뒤에서 수니아스 맞고 나가죠. 직선으로 공격 성공. 22-20.
수비에서 하나 따라가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이영택 맞고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영택. 그러니까 순이아스의 공격이 빠르다는 것은 왼손을 그만큼 많이 빼지 않고 네. 들어서 바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상대 브로킹이 타이밍 잡는데 애를 먹는 거예요. 자, 정현기 여기서 공격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마틴! 마틴의 네. 직선! 자, 일단 분위기는 가져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수비가 남아있습니다. 대한항공. 자, 이선규가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최태용 세타가 들어갔습니다. 노련한 최태용 세타. 자, 자, 최태용 세타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갈지 네. 지켜보시죠. 머릿속으로 어떤 공격을 그리고 있을까요? 어! 아웃이네요. 아웃이네요. 김학민의 서브 좋았는데 살짝 넘어선 것 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서브였어요. 네. 범실이 되긴 했지만 코스도 좋았고 라인 네. 쪽에 붙는 서브는 좋은 서브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점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도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두 팀이 하나씩 연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23대 22. 황동일 선수를 투입하고요. 전희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네, 황동일 세타가 원포인트 브로커로 기용이 됐죠. 네. 서브는 한 선수. 자, 중요한 순간인데 서브 득점이 나오면 일단 좋겠지만 서브 리시브를 좀 불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 목석 서브로 아주 좋았습니다. 어,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찬스 넘어왔습니다. 자, 한 선수 얻으려 마틴! 가로 마틴! 아, 마틴이 막혔습니다. 윤봉우에게 막힙니다. 윤봉우를 브로킹 4개째인가요? 아, 1세트는 아, 네. 윤봉우의 가로막기 쇼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3개의 브로킹을 잡아냈었는데 네. 오늘은 첫 세트에만 4개째예요. 지금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이걸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포인트죠. 그렇죠. 지금 점수가 나왔다면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자, 점수는 24대 22 현대캐피탈 셋 포인트입니다. 저 견제를 좀 많이 가지고 이쁘게 갖다 주고 그리고 센터는 빠져 알아서 튀는 거 잡고 천이지 그리고 혹시 크로스로 저 나한테 레프 들어가면은 크로스 봐서 수비를 하나 해줘. 네 붙어 있지 말고 네. 오케이 자 헤이 아저씨 수비 수비 나 우리 네. 지금 이제 웬만해서는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안 부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세 포인트 상황에서 불렀단 말이죠. 지금 이제 하중화 감독은 마틴에게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센터 수비는 뒤로 빠져서 마틴이 공격하는 터치아웃을 잡아주고 문성민 선수는 전에 붙어있지 말고 나오면서 크로스 쪽에 수비를 한번 보강을 해봐라 네. 그런 주문이었죠. 네, 자 수비에서 한번 에스쿨을 지시했던 하중화 감독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김학민입니다. 아, 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지금 터치아웃 상황이 됐군요. 네, 맞고 나갔어요. 네, 문성민 손 맞고 나갔다고 진병원 주심이 선언을 했습니다. 볼까요? 예, 양팀 감독의 지략 싸움이 재밌는 거예요. 네. 지금 하정화 감독은 마틴 쪽에 방어를 얘기를 했고 네. 반면에 신영철 감독은 역으로 가라 김학민을 이용해라 라는 질문을 한 거죠. 네, 이번에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그때리고 지금 잘 봐야 돼. 누가 세터면 뒤지 그러니까 속도 앞에 봐야 돼. 경력한 속공 잘 준 속공 보고 나가지고 순환 씨가 레프트잖아. 예. 순환 선수 플러스 수비자니까 예, 예, 예. 오케이. 예. 완전 쓸 때도 빼앗아도 돼. 지나서 스텝 빼주세요. 그리고 우승민 때리면 공이 짧으면 스텝 두고 그렇겠지. 그러면 크로스단 말이야. 수비 수비 수비. 그렇죠. 지금 신영철 감독은 이제 그 김학민 선수로 하여금 수니아스의 크로스를 대비해서 수비를 네. 좀 해줘라. 그리고 최태웅 선수가 빈치 상태에서 속공을 잘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속공을 좀 대비를 해봐라. 이런 질문이었죠. 자. 뭐 생각 같아서는 작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포인트 현대 캐피탈. 자, 순이아스 막았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자, 마틴의 오픈. 넘어왔습니다. 자, 찬스는 현대 캐피탈. 다시 한번 순이아스. 범진가요? 나갔네요. 네. 나갔습니다. 듀스. 아, 경기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자, 듀스가 됩니다. 1세트부터 불을 뿜기 시작하는 현대 캐피탈과 대한항공. 작전 타임 하종화 감독입니다. 아 여기서 수니아스의 범실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니아스 선수 1차전에도 7개의 공격 범실이 있었는데 지금 1세트에 뭐 3개째예요. 천공 말고는 얘 두 번째 될 때는 빠지라 그래. 볼을 앞에 놓고 때려야지. 아 괜찮아. 고다. 편안한 마음을 하자고. 네.
자, 하나 사이드 아웃, 하나 사이드 아웃. 자, 서브 레이시부터. 자, 우리. 네! 한종화 감독은 항상 참 예, 평안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네. 급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여유로운 상황인지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항상 큰 소리 내는 법이 없고 조곤조곤 네. 그렇게 작전 지휘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수니아스 오늘 득점이 7점. 자, 하지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을 했습니다. 자, 듀스. 자, 미술 불안했는데요. 수니아스. 자, 한번 어려운 공격 성공시켜주네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신영철 감독. 지금은 리시브가 흔들려서 토스까지 흔들렸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수니아스가 이번에는 성공시켜줬네요. 네. 자, 팔을 비틀면서. 네. 아,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장영길 빼고 한상길 높이를 한번 높여봅니다. 자, 25대 24. 자, 세포인트 현대 캐피탈. 지금 대한항공은 마틴이 전위에 있기 때문에 네. 한상길 선수로 하여금 마틴을 막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 자, 일단 한 선수 왔습니다. 자, 마틴. 아, 박자가 안 맞았어요. 박자가 안 맞았어요. 자, 결국 26대 24로 현대 캐피탈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마지막 공격은 좀 아쉽네요. 마틴 선수가 빨리 들어갔고 한 선수가 그 토스를 잡아서 주면 선수가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네. 이것이 역시 조금의 그 공백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겠죠. 자, 1세트 먼저 가져가는 현대 캐피탈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김상우 해설위원과 함께 대구의 메카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세트 결국 현대캐피탈이 가져갔는데 1세트의 히어로는 단연 윤봉우 선수죠. 그렇죠. 윤봉우 선수가 4개의 브로킹을 잡아냈는데 그중에 3개가 마틴 거거든요. 네. 마틴의 결정적인 순간의 공격을 3개를 잡아냈고 또 김학민 공격도 하나를 잡아내면서 네. 대한항공의 쌍파의 공격을 뭐랄까요? 데미지를 최소화시켰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승리의 수윤갑이 됐죠. 자, 1세트. 사실 이제 현대 캐피탈보다 대한항공이 1세트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일단 하지만은 현대 캐피탈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2세트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자, 첫 번째 서브 득점 한 선수. 일단은 연패에 빠져 있는 팀이고 첫 세트마저 내줬다면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어쨌든 2세트 처음 시작을 한 선수 세타가 잘 포문을 열어줬네요. 네, 일단 서브 득점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대한항공. 자, 한 선수. 이번에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네. 한껏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을 조여 들어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압박을 해 들어갔는데 결국 그 벽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소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는 분위기. 어떻게 분위기를 살려낼 것인지, 마틴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자, 문성민의 서브. 한 선수 올려주고, 김학민! 바로, 아, 이번에는 장영기 라인 벗어났습니다. 네, 터치하시고요. 네. 자, 뭐, 그래도 역시 이제, 가로막기 유협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 2대1. 아쉬워했던 장영기. 자, 진상원의 서브. 자, 올라갑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한 선수 서브, 수비 좋았습니다. 디그 해내고. 자, 마틴 연패로. 네. 아, 노려냈네요. 네. 마틴 선수의 강점이죠. 강타와 연타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다는 점. 어떤 공격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엔 한 선수의 수비가 좋았어요. 좋지 않은 2단 토스를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마틴의 마무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진상원의 계속되는 서브. 좀 길었는데 그대로 3단으로 넘겨줍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마틴! 네. 자, 2세트 초반 분위기를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2세트 초반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대한항공 쪽에 치우쳐 있고 네. 현대캐피탈은 2세트로서 갑자기 서브를 치고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석점 차. 진상원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시간 차로 갑니다. 아, 자, 올려 냈습니다만은 네. 결국 득점은 현대캐피탈. 그렇죠. 지금은 최태웅과 윤범우의 사인이 맞지 않고 타이밍이 네. 맞지 않은 것이 오히려 행운의 득점이 됐네요. 자, 윤범우가 네. 맞추지 못했고 장영기도 맞추지 못했는데요. 제대로 처지를 하지 못했던 마틴. 자, 윤범우, 오, 서브 범실. 1세트의 히어로 윤범우. 하종화 감독 2세트 출발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5대2 석점차. 박승석의 서브. 자, 문성이 잘 잡아줬고 장영기의 속공. 어, 네.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장영기가 39%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렇지만 리시브가 지금 한 58% 정도 나오기 때문에 팀의 어떤 공헌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감독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수니아스의 서브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서브를 하면서 이제 회전을 넣었는데요. 네. 이번엔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서브가 강한 마틴. 6대3 석점차 앞서 있는 대한항공. 오, 오, 아, 자, 수니아스. 네. 마틴의 부인이죠. 네, 레카 씨가 지금 한국에 네. 같이 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조를 해주고 있죠. 네. 아, 마틴 선수 지금까지 18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기록이라는 것은 3경기를 결정하고서도 아직 18개. 네. 이제 19개가 됐는데.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서브 능력이에요. 네. 자, 7대3 석점차. 아, 어, 자, 이제 어렵게 올렸습니다. 자, 따라갑니까? 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자, 2세트 초반 현대 캐피탈 뭔가 지금 경기가 우왕좌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는 대한항공 중계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점수는 8대3 대한항공이 2세트 분위기를 먼저 잡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 마틴의 서브가 뭐 강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성민 제대로 처음엔 잡아주지 못했고 두 번에는 이 장영기와 최태웅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2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대한항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서브 에이스가 3개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8점을 따는 동안 서브 에이스가 3개가 나왔다는 것. 네. 현대캐피탈의 지금 서브 리시브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응원을 받고 있는 마틴. 자, 강한 서브의 찬스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8대3 앞서 있는 대한항공. 자, 일단 잘 올렸어요. 수니아스 밀어넣기 막혔습니다. 넘어갑니다만은 지금은 캐치볼이에요. 네. 네. 캐치볼. 자, 점수가 9대3. 지금 마틴 선수의 연속 서브로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마틴 선수의 서브하는 모습을 보면 토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안정적인 토스에 본인의 특유의 안정적인 스윙으로서 좋은 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시브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좀 공격을 못하고 있는 현대 캐피탈. 누가시 서브 득점 마틴. 벌써 3개째예요. 자, 2세트. 자, 하종화 감독의 작전 타임을 결국 요청합니다. 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대한항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스 할 수 있어. 그리고 미스 하는 건 좋은데 자신 있게 해. 알았지? 그리고 서로 아웃 차징이나 서로 받아라 이렇게 좀 사인 해가면서 서로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그다음 좀 밝게. 괜찮아, 사이드아웃. 자, 보자. 사이드아웃. 나 우리. 그렇죠. 지금 마틴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1세트에만 2세트에만 3개가 나왔는데 네. 결국은 마틴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격도 있고 브로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분위기를 갑자기 바꿔줄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아, 오늘 마틴 선수의 복귀 신영철 감독한테는 정말 대단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1세트 너무 아쉽게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자 이번엔 일단 올려서 아, 지금도 더블 컨택이에요. 네, 최민호. 선수들이 이제 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저런 범실이 나오는데요.
자, 현대캐피탈로서는 빨리 지금 여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아, 지금 서브가 연속 5개인가요? 네. 자, 11대 3 점수차가 의외로 지금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마틴의 서브 네트 맞고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자, 수니아 가로막기! 가로막기 김한민! 마틴의 서브의 찬스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틴 서브가 정확한 에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정확하게 토스를 한다거나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강한 네. 서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브로킹으로서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수니아스의 역할이 그런 만큼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12대 3, 9점 차입니다. 이번에는 네. 아웃됐습니다. 드디어 아웃이 됐네요. 네. 참 길고 길었던 서브에 의한 득점 흡족해야 하는 부인입니다.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네. 마틴 많이 좀 피로할 텐데 팀을 위해서 오늘 자신해서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자, 한 선수 올려주고 김학민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자 공격 성공했습니다. 13대 4. 이제 김학민 선수가 마틴 선수가 없는 세 경기에서 득점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그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표정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의욕에 찬 표정, 좀 결의에 찬 표정이 보이거든요. 오른쪽 입술이 텄어요. 네. 네. 자, 이번에도 안 맞았습니다. 자, 웬일입니까? 석권! 또 다시 내줍니다. 분위기가 1세트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2세트 완벽하게 분위기 살려낸 대한항공. 아, 지금 현대캐피탈 중앙 공격수들이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떴어요. 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네. 자, 완벽하게 공격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내줬습니다. 자, 속공 이번에는 한번 끌어냈습니다. 최민호. 14대 5.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는 어떤 상황이 됐든 준비를 해서 점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 내내 공을 하나를 때리든 두 개를 때리든 점프를 해서 상대 브루킹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최태용 세타를 좀 쉬게 하고요. 권영민 세타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경기가 지금 워낙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타를 교체해보는 하정화 감독입니다. 세미너의 서브. 자, 한 선수, 김학민. 네. 대한항공 특유의 패턴이 나오네요. 네. 김학민 쪽으로 가는 토스는 빠른 C 토스고요. 마틴 쪽으로 가는 토스는 조금 그보다 높은 토스인데 양쪽으로 지금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C로 나가는 토스가 빠르거든요. 네. 네. 김학민 선수가 그만큼 때릴 수 있는 어떤 그 인터벌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자, 오! 자, 단계 좋았고요. 공격 성공합니다, 윤봉우. 네트 맞고 떨어지는 볼. 자, 문성민이 잘 살려주면서 아쉬워하는 여기서 앞쪽에 떨어지는데 잘 따라갔어요. 네, 네. 잘 받아줬죠. 네. 자, 윤봉우 공격 성공이 됐습니다. 점수는 15대 6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마틴의 후위 공격. 자, 살려냅니까? 올려줬습니다. 수니아스 터치한 성공. 지금은 현대캐피탈 수비가 아주 좋았네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이런 수비가 더 하기 어려운 수비거든요. 타이밍을 뺏기기 때문에 잘 잡아줬어요. 박정용의 디그. 자, 짧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조금 불안했는데요. 마틴이 3단으로 넘겼습니다. 수니아스가 잡아주고 다시 한번 수니아스. 자,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15대 8 점수차는 아직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 중요하죠. 그렇죠. 경기는 뭐 이번 2세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3세트를 먼저 따내는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점수와 상관없이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권영 세트 서브 범실. 자,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1세트가 끝났을 때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2세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이 이번 2세트에서 첫 번째 서브, 한 선수의 서브가 에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서브로 상대방을 흔들기 시작을 했고 마틴의 연속적인 서브로서 대량 득점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만큼 서브 1위의 대한항공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를 대한항공이 이 분위기 속에서 가져간다면 뭐 오늘 경기는 이제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자, 과연 어떤 분위기로 이제 2세트 후반을 치르게 될 것인지. 점차가 지금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이번 2세트 대한항공이 따낸다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첫 번째 세트와 같은 느낌으로 3세트가 진행이 되겠죠. 네, 2세트에 의외로 지금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하종화 감독. 1세트에서 마무리가 좋았는데 2세트는 잘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16대 8 앞서가는 대한항공. 자, 한 선수 세터에서로 또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한 선수. 권영민 세터, 문성민 중앙에서 잘라 들어갑니다. 16대 9. 자, 이번에는 중앙으로 잘 파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 선수 세타가 의식적으로 문성민 쪽으로 서브를 짧게 넣었는데, 네. 그거를 잘 받아내면서 시간차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문성민의 높이. 오, 서브 에이스! 문성민, 16대 10. 6포인트 차인데요. 아, 대한항공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점수예요. 그렇죠. 마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서브 에이스에 의한 어떤 그 분위기의 연결. 최부식 리베로 판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아, 이번에는 흐름이 끊기네요. 현대캐피탈이 지금 7점이 벌어진 상태에서 점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서브와 브로킹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은 서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이제 브로킹만 터져준다면, 네. 또 이번 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강렬한 모습으로 주니아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리스크 좀 불안했습니다. 오, 자, 연타로 일단 넘깁니다. 자, 찬스 왔습니다. 마틴, 터치아웃이에요. 네, 네, 터치아웃입니다. 자, 또다시 득점 마틴. 글쎄요, 오늘 현대캐피탈의 윤봉우라든가 최민호 이 선수들이 브로킹 면에서는 지금 뭐 잘해주고 있지만 뭔가,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만 왼쪽 어깨 쪽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상원의 서브. 자, 박정희 올려주고 다시 중앙으로 잡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마틴, 아, 밀렸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마틴. 네. 마틴의 공격 범실. 18대 11, 7점 차. 슬로바키아, 아, 고국에 다시 경기 때문에 다녀왔던 마틴인데요. 아, 서브 범실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점수가 많이 뒤져 있을 때는, 네. 조금 더 과감한 서브를 구사해서 좀 강하게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지 강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실이 나왔다는 것은 팀의 분위기를 더 저해시키는 거예요. 네. 8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류인식이 나왔어요. 자, 서브 범실. 첫 번째 서브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류인식 선수 이제 그 한양대 졸업 예정자고 지난 드림칙스전에서 14득점 52% 성공률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대한항공 쪽 레프트 쪽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신인 선수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수니아스의 강 서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가야죠. 그렇죠. 자, 마틴 왔습니다. 마틴, 위에로 넘어옵니다. 자, 한 선수 수강석호. 자, 다시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봤던 권영민 세터. 하지만 대한항공의 득점 20대 12. 주성용 선수입니다. 자, 잘 잡아줬고요. 여기서 중앙에서 공격을 했는데 문성민, 다음에 권영민 세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좀 땀이 나겠는데요. 자, 20대 12. 다시 마틴의 자, 각서브. 이번엔 조금 낮았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은 지금 점수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음껏 본인들의 서브를 구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 현대캐피탈은 점수가 많이 뒤져있기 때문에 강서브로서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장현기의 서브입니다. 7점 차 뒤져있는 현대캐피탈. 최부식 리베로 올렸습니다. 김학민 잡아낼 박종영. 자, 문성민이 아웃입니다. 터치아웃. 20대 14. 여기서 박종영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8점 차이에서 6점 차이까지는 따라가는데 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탄력을 붙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20대 14. 작전 타임은 신영철 감독이 요구를 했습니다. 11대 일단 토스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성들에게 여유있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브로킹하는 사람들이 저 누구야 승민이가 너가 브로킹 위에 절대로 지금 못 때려. 그 중요한 뭐야 만약에 밀면서 임팩트 순간 손목이 빠르단 말이야. 그럼 뭐 빠르면 어떻게 돼? 손 들어간 사람 좀 봤는데 더 빨리 찍으면 될 사람 말이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여튼 하여튼 일로 쳐주면 안 돼. 웬만하면 더 앞서가 있는 상황, 점차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신영철 감독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첫 세트도 뭐 초반에 잘 나가다가 네. 결국 역전으로 내줬고 결국은 2라운드에서 지금 3연패란 얘기죠.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에게 조금 더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수니아스가 빠져있는 상황. 자, 마틴. 마틴의 어떤 그 비중은 역시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 자, 장현기의 서브. 아, 낮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6점에서 5점으로 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자, 장현기를 빼고 신동광을 투입을 합니다. 21대 14. 2세트는 이제 점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은 권영민 세터가 전위에 포진이 돼 있고 네. 문성민이 레프트 쪽에 전위, 그리고 최민호 선수가 센터로 전위에 있거든요. 네. 자, 김민욱이 강한 서브. 자, 박정현 좀 길었습니다. 그대로 미러키. 아,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2세트 들어서 현대 선수들이 서로 눈을 쳐다봐요. 네. 눈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공을 쳐다봐야죠. 자꾸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저렇게 그 눈을 쳐다보게 되나요? 글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요? 네, 좀 불안해한다는 거죠. 네. 본인이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불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놓고 하는 건 집중력 싸움이야. 알겠지? 네. 그 에라 놓으면 안 되지. 배구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알겠지? 네. 욕심들면 내지 말고 하나씩 잡으니 자기 하던 대로 하라고. 나 우리.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수가 포진이 돼 있을 때는 이 선수가 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선수들은 2세트만큼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대 14. 자, 하정화 감독 2세트는 너무나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으로서는 어쨌든 2세트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3세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박종영 리베로. 김민욱의 계속되는 서브입니다. 자, 강한 서브 박종영. 자, 리시브는 좀 짧았습니다만 올려줍니다. 문성민. 자, 딩 성공. 올라옵니다. 자, 김학민이 성공합니다. 같이 하세요. 아, 참 마틴 선수 2단 토스도 예쁘게 잘하네요. 네. 김학민이 아주 때리기 좋은 공을 마틴 선수가 토스를 잘해줬어요. 네. 자, 여기서 아, 토스 좋죠. 마치 세타처럼 잘 올려줬고요. 손 맞고 나갔습니다. 수니아스를 계속 좀 쉬게 해주고요. 자, 아, 서브 득점 김민욱. 아, 참 서브 에이스 많이 나오네요. 다섯 개째입니다. 네, 역시 이제 대한항공이 서브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그 부분을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마틴이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강한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대한항공. 자, 김민욱 또 나왔어요. 네. 자, 똑같은 코스로 서브 득점 연속해서 나오면서 25대 14 대한항공이 2세트는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1세트와는 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네, 지금 대한항공 선수들 서브로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고 3세트의 경기가 더욱더 주목이 됩니다. 네, 승부는 원점 3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선한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아, 세트 스코어 1-1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2라운드 경기 승부는 원점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아, 최태용 세터의 서브로 3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가로막기 득점으로 시작하는 3세트. 자, 1세트, 2세트 완벽하게 분위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자, 3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시작은 김학민 선수에게 조금 무리한 공격을 시킨 거죠. 네. 속공과 뒤에 후위 중앙 백어택이 타이밍이 맞지 않는, 위치가 맞지 않은 공격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자, 마틴 브라스다. 후위 공격! 자, 장영기가 자, 일단 디그를 시켰습니다. 자, 3단으로 일단 넘깁니다. 찬스는 왔습니다. 한 선수! 김학민! 자, 박준 손 받고 살려냈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제부식 어렵게 잡고 밀어넣기! 밀어넣기! 아웃인가요? 네, 불안아웃이에요. 이게 또 묘하게 나갔네요. 아, 네. 네. 대한항공의 득점. 현대캐피탈 수비가 좋았는데요. 지금 이 공이 만약에 현대캐피탈 쪽에 포인트가 됐었다면 네. 분위기 또 현대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어렵게 잡아냈었죠. 자, 여기서 라인을 벗어나서 떨어졌습니다. 한 선수의 강한 서브. 자, 문성민 성공. 2세트는 어쨌든 그 1세트가 현대캐피탈의 높이의 승리였다면 2세트는 대한항공의 서브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은 2세트 후반에 최태웅과 수니아스를 이제 밖으로 불러놨다가 네. 3세트에 다시 투입을 했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자, 2대1 앞서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문성민의 서브. 자, 마틴의 공격 가로막기. 자, 1세트의 히어로 윤봉우가 또 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틴 선수의 레프트 쪽의 공격은 확률이 없네요. 크로스 쪽에 각밖에 나오지 않고 타점이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윤봉우에게 지금 벌써 4개째 걸리고 있거든요. 네. 아, 네. 레프트 쪽에 확률이 없어요. 왼쪽 공격은 계속해서 윤봉우에게 잡히고 있는 마틴입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 자, 리시브. 자, 올라갔고 자, 오른쪽에서 마틴! 이번에는 성공.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한 선수 세타가 마틴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네. 오른쪽 공격이 좋았던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오른쪽에서는 터치업. 진상원의 서브. 소니아스. 4-2 자, 팽팽하게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수니아스도 오늘 그다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 범실 이런 것 때문에 하정화 감독이 조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였고 네. 성공률 자체는 지금 55%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속공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이영태과의 어떤 속공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거예요. 중앙 공격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때리려고 공을 지금 점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거는 자. 정말 선수로서는 자격이 없는 행동이에요. 자, 내가 물었어. 대할 때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한 세트 그 다음 세트 한 면에도 노릇하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자, 그 지금 준비 해야지. 시합 끝날 때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절대 변하면 안 돼. 누구 한 명 변하면 시합 안 된다니까. 예, 예. 아, 집중해야 돼. 잡아. 괜찮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택 선수가 이제 공익근무원을 갔다 와서 복귀를 했었고 은퇴했다가 작년에 다시 복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영택의 복귀가 대한항공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나이가 들수록 노장 선수가 될수록 더욱더 부지런해져야만 네. 본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점수가 5-2 석점 차가 됐는데 앞서가는 현대캐피탈. 동호의 서브가 나갔죠?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김학민이 빠르게 피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피할 것인지 받을 것인지 네. 결정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공이 네. 가슴과 얼굴 쪽으로 날아오게 되면 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잘 피했습니다. 입술이 부러졌습니다. 오른쪽에 네. 김학민. 자,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칠 6-3 석점차. 세트 수가 1-1. 자, 3세트가 중요한데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 것인지 수니아스의 서브입니다. 자,
강하게 아 낮았습니다. 수니아스. 자 이제 또 마틴 선수의 서브 차례가 돌아왔죠. 네. 네.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자 마틴이 또 2세트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서브가 발휘가 될 것인지. 마틴 저 시작했습니다. 네. 네. 분위기 이제 바꾸죠. 6대5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게 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곧바로 흐름을 끊는 하정화 감독입니다. 지금 서브는 스핀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받기 어려운 서브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가운데다가 올려놓는다 치고 나가죠. 네. 그리고 서브가 아웃인지 옆에 사진 좀 해주고. 네. 네 나는 다른 건 잘하고 있다고. 자, 자 책임지고. 나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마틴 서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서브를 받아서 정확히 세터한테 보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아주 강하게 지금처럼 서브가 들어온다면 본인의 위에다 띄워놓고 다음 공격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생각을 네. 가야 됩니다. 자, 일단 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어디로 향할까요? 마틴 이번엔 목적타로 갔습니다. 자, 수니아 수위 공격! 아웃인가요? 범실이에요. 아웃입니다. 아웃이요. 자. 지금 심판이 다시 부르고 있죠? 네. 삽입 판정으로 가는데요. 맞고 나갔는지. 아, 손에 흔들림이 없어요. 네. 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네. 수니아스. 아, 오늘 수니아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못하네요. 항상 네. 굉장히 잘 웃으면서 즐겁게 경기를 즐기는 선수인데 네. 오늘만큼은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렇게 계속 파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마틴. 마틴이 이제 브로킹 두 개만 더 하면 트리플 더... 트리플 크라운이죠? 네, 트리플 크라운이죠. 네. 네. 브로킹 두 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브 범실. 서브 세 개, 블로킹 세 개, 후위 공격 세 개를 달성하면 트리플 크라운. 점 7대 6에서 자, 한 선수 올려줬습니다. 김학민! 자, 터치아웃인가요? 터치아웃이라고 어필을 해보는데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냥 나갔네요. 네, 진병원 주심. 테크니컬 닥션 타임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먼저 포인트에는 현대 캡틴이 도달했습니다. 문성민의 손가락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3세트 분위기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2점 차이면 아직까지는 3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승부의 수가 기울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이르죠. 네. 3연패에 빠져있는 신영철 감독 오늘 경기만큼은 마틴이 돌아왔고 반드시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해야 됩니다. 역시 하종화 감독 1라운드에서의 열세를 2라운드에서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쌓을 것인지.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마틴이 오늘 돌아왔든 안 돌아왔든 네.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경기거든요. 네. 일단 4연패에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정말 절박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 네. 팬들이 또 수니아스를 응원을 해주고 있죠. 수니아스가 축구 선수 카카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 호비자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자, 수니아스! 자,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선수. 자, 넘어갑니까? 네, 앞에는 바깥쪽으로 네. 넘어왔죠. 나오세요. 나오십니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현대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네. 어떤 경기보다도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자, 9대6 석점 차. 장영기의 서브. 한 선수 후위 공격 마틴!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무식 올려주고 이번엔 왼쪽에서 김학민! 그렇죠. 오른쪽에 마틴 왼쪽엔 김학민. 지금 마틴 공격이 찬스볼로 다시 넘어왔고
그거를 한 선수 센터가 또 김학민 쪽으로 배분을 했단 말이죠. 네. 상대 센터는 지금 훌쩍 뜨지 않았습니까? 네, 좋은 토스였어요. 네.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던 한 선수 세트였습니다. 짧은 목적타로 갔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자, 문성민 일단 살려내고 한 번 더 문성민 스파이크! 인이에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가장 깊은 쪽으로 떨어뜨리는 문성민. 최철 감독은 이제 문성민 선수가 어깨가 이제 온전치 않기 때문에 네. 강하게 뛸 수 없다는 걸 선수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 선수는 네트에 좀 붙었기 때문에 네. 문성민 선수가 또 그걸 여유 있게 잘 리바운드 플레이를 해줬죠. 최민호의 서브. 자, 김학민 쪽으로. 김학민의 오늘 공격 성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57% 굉장히 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종영 리베로가 들어갔습니다. 김학민의 서브. 점수는 10대 8. 두 점 뒤져있는 대한항공. 자, 일단 올렸습니다. 다시 문성민 쪽으로. 가로막기! 가로막기! 너무 보이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진상원 선수의 손모양 아주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토스를 해준 장영기 선수의 토스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성민 선수가 상대 브로킹을 볼 수 없는 공을 뒤에 놓고 때리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10대 9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아, 서브가 낮아요. 네. 오, 한 선수 뒷머리를 맞았네요.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서로 좀 멋쩍은 표정 짓고 한 번 더 돌아왔으면 끝나는 거죠. 그, 조심히, 아, 이번에 서브 범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맞으면 뭐,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강한 서브를 구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뭐 맞아도 별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오, 순간적으로. 네. 아, 그래서 뭐, 팔을 네. 저렇게 올리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팔을 올리고 있는 거는 브로킹을 빨리 하기 위해서고요. 네. 아, 오, 맞은 거 배가 부끈했어요. 네. 대한항공이 지금 비교적 쉽게 점수를 따오면서 또 네. 쉽게 점수를 내주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2대 10, 네, 두 점 차. 대한항공이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성민의 수업. 자, 올려놓고 자, 마킹 오른쪽에서 가로막기! 수니아스의 가로막기! 자,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수니아스를 계속 마틴 쪽에 매치업을 시키면서 브루킹을 지금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김학민 선수가 후이기 때문에 마틴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걸 네. 수니아스 선수가 잘 마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3대 10 석점 차로 달아납니다. 어, 서브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틴이네요. 마틴! 자, 바운드 됐습니다. 한 번 더 찬스가 옵니다. 현대 캐피탈, 이번엔 후위 공격! 아, 분위기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진상원! 그러니까 지금 문성민 서브가 전위에 포진되어 있는 곽승석으로 한테 그 강하게 네. 날아갔기 때문에 라인을 또 밟았어요. 네. 네. 지금 선택의 여지는 마틴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지금 현대가 찬스를 잡았지만 또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자, 수니아스! 오른쪽에서 높은 타점의 공격. 14대 11의 석점차. 자, 두 점 석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점차를 확실하게 대한항공이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2세트를 먼저 저쪽에게 내준다고 한다 그러면 네. 마음이 더 높아지거든요.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최태용 세타가 이번에 수니아스에게! 자, 수니아스 해냅니다. 15대 11! 넉점 차예요. 김학민 손을 쭉 뻗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엔 마무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영태 팔 사이로 들어오는 볼. 자, 짧은 서브 속공! 뒤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시간차! 자, 수비가 좋습니다. 살려냅니다. 자, 속공! 아, 이번엔 한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마틴! 미나라키! 막아냅니다. 아, 네.
주니아스 선수가 가빈의 공격도 참 잘 막아냈었거든요. 네. 오늘 마틴의 공격도 굉장히 잘 막아내면서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틴의 공격을 결정적인 순간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주니아스가 막아내면서 16대 11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는 현대 캐피탈인데요. 아, 지금도 토스가 좀 붙었고. 네. 지금 대한항공의 문제는 그거예요. 곽승석 선수가 제대로 된 공격을 결정적인 순간에 못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과 김학민 쪽으로 계속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틴마저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 네. 더욱더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시작했었던 한 선수 세타의 공격이 좀 단조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16대 11. 아, 3세트는 지금 현대 캐피탈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틴의 또 서브, 또 대한항공이 강한 서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분위기에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 대한항공입니다. 3연승의 팀, 3연패의 팀 역시 3-4만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봉호의 서브. 자, 최부식 올려줍니다. 이번엔 석공! 시간 차였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맞지는 않았어요. 이영택 선수의 점프력이 오늘 그다지 높지 않고, 그리고 네. 점프하는 타이밍이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브로킹이 거의 올라오고 난 다음에 석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브로킹이 올라오기 전에 석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넉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아, 서브가 나왔습니다. 곽승석. 1세트만큼 경기력이 잘 안 되네요. 네, 곽승석 선수가 범실이 많아요. 네. 특히 서브 범실이 많기 때문에 곽승석의 서브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되는 5점 차. 자, 수니아스의 서브 갑니다. 서브 에이스.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는 수니아스. 18대 12, 6점 차. 참 오늘 경기가 재밌게 진행이 되는 것이 네. 첫 세트는 비슷하게 가다가 결국 듀스 끝에 승부가 났지만 2세트와 3세트는 서로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신영철 감독의 작전 타임. 야, 곽승석 선수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빠른 서브였어요. 코트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네. 아, 주니아스. 호요하네요. 완벽한 서브 득점. 수니아스가 참 진지해 표정이 항상. 네. 지금은 세리머니를 공을 뒤로 확 던지면서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인터뷰할 때도 보고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좀 외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네, 18득점. 서브 성공 2개, 블로킹 3개. 이번엔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18대 13. 자,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틴이 서브의 찬스거든요. 자, 마틴의 서브는 과연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수니아스 후위 공격! 아웃입니다. 네. 아웃입니다. 마틴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마틴의 서브를 빨리 끊어야 되는 현대 캐피탈입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은 마틴 서브로서 아까 2세트도 좋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마틴 서브를 많이 기대를 할 것이고 뭐 사실적으로도 마틴 서브로서 지금 찬스를 잡지 않으면 네. 또 찬스 잡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경기 후반부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마틴. 아, 서브 좋네요. 아, 다시 일단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수니아스. 자, 마틴이 디그. 자, 어디로 갑니까? 마틴. 아, 이번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아, 아, 이거는 운이 따른 건가요? 지금은 한 선수의 토스가 네. 좋지 않았었는데 마틴 선수가 공을 달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을 달래서 잘 넘겨줬죠. 네. 자, 18대 15. 네, 재미난 손 맞고 떨어지는 방향도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공은 강타로 때리기 어렵거든요. 네. 상대 브로킹에 맞춰서 터치아웃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었죠. 네. 자, 마틴의 서브는 유효합니다. 마틴. 에이스. 서브 득점. 에이스. 대단합니다.
에이스인가요? 서브 에이스. 18대 16. 두 점차. 다급해진 하종화 감독 작전 타임. 네, 강하면서 코스까지 좋은 아주 강력한 서브입니다. 서브 에이스에서 다 가져갈 수 있더라고. 미스 논다고. 너무 위압감 가질 필요는 없어. 알았어. 자, 이제 가져가자고. 자, 요 부분만 넘어가자고. 알겠지? 자, 우리! 자, 상대방의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있을 때는 최대한 심플한 플레이를 구사를 하면서 빨리 사이드아웃을 돌려줘야 되는데, 오늘 현대 캡탈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상대 마틴 서브에서 계속 사이드아웃이 안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 템포 쉬어갔는데 서브가 어떻게 될지요. 18대 16, 두 점차. 일단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다섯 개째예요. 자, 엄청난 서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마틴. 정말 뭐 서브는 정말 오늘 다섯 개째 에이스로서 정말 이것이 서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한 점차. 언제쯤 끊어낼까요? 또 에이스. 서브 에이스. 자,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18대 18 동점. 여섯 개째입니다. 본인도 본인의 서브 능력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긴 여행을 갔던 피로한 선수 맞나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잘 되니까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자, 역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올려냈습니다. 슈리에스! 현대 캐피탈로서는 다행입니다. 네, 마틴의 서브 때마다 아주 긴 터널을 지내는 것 같은 그 현대 캐피탈의 느낌일 거예요. 자, 일단 터널을 빠져나왔고요. 네. 하지만 점수가 19대 18 비슷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승부, 지금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5점, 6점 이렇게 차이나는 점수를 마틴 서브로서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마틴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장영기. 장영기는 마틴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장영기 서브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네. 또 자, 대한항공은 지금 아까 2세트에서 서브에서 두 개를 기록했던 김민욱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서브가 역시 상당히 우세한 대한항공. 자, 김민욱입니다. 원포인트 서버. 역시 강하게. 자, 일단 잘 올려줬고 문성민의 시간 차 왼쪽에서 공격 성공. 20대 19. 괜찮다고 사인을 보입니다. 보내는 신영철 감독. 네. 3세트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자, 한 선수 어느 쪽으로? 김학민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대한항공은 분위기를 탔어요. 네. 아까 점수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뭔가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지금 마틴의 서브로 인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분위기를 완전히 탄 모습이에요. 좀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하종화 감독인데 오늘 얼굴이 좀 벌겋게 달아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대 20 동점입니다. 김학민의 서브. 자, 일단 올려줬고 문성민 뒤에서 장영기가 커버가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문성민 쳐내기 영리했습니다. 21대 20. 아무튼 오늘 대한항공 선수들 서브 에이스가 지금까지 9개거든요. 동점에서. 네. 아주 강한 서브의 진면목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서브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항공. 자, 이번에 짧게 넘어갔는데요. 자, 마틴 우위 공격. 막지 못하네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마틴. 지금은 한 선수 세타가 넘어가는 공을 아주 잘 잡아서 코스를 해줬고. 네. 마틴 선수가 들어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때려준 공격이었어요. 마틴의 후위 공격, 블로커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니아스 문성민 선수인가요? 수니아 선수인가요? 지금 한 선수가 넘길 줄 알고 점프를 했거든요. 네.
자, 이번에 문성민 오른쪽에서 가로막기, 네. 가로막기, 류윤식! 네. 신인 선수 류윤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해냅니다. 22-21 역전시키는 대한항공. 아, 대한항공 뒷심이 있네요. 네. 자, 류윤식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을 시켰는데, 아, 감독의 마음에 아주 쏙 튀는 가로막기 해냅니다. 그렇죠. 아주 고맙죠. 이럴 때 네. 감독 입장에서는. 자, 대한항공. 자, 이번에 어떤 수비가 나올까요? 문성민. 네. 역시 쳐냈습니다. 22-22 동점. 아, 3세트 참 힘든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은 곽승석 선수가 공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은식 선수가 가끔씩 들어가서 터져주는 공격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네. 자, 문성민의 썸. 강하게 갔습니다. 자, 리스프 좋았습니다. 자, 마틴입니다. 마틴! 아! 밀렸어요. 밀리고 맙니다. 23-22 재역전 현대 캐피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어쨌든 마틴이 오늘 서브 능력만큼은 최고지만은 네. 공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은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네. 않은 모습이에요. 피로해요. 네. 네. 자, 잘 잡아내고 한 번 더 갑니다. 마틴! 또 범실인가요? 또 나갔습니다. 또 네.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범실이 연속해서 나오는 마틴! 자, 아쉬워하죠, 부인이. 아, 셋 포인트 현대 캐피탈.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대 캐피탈의 순이아 선수가 마틴 쪽에서 마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반대로 장현기 선수가 레프트 쪽에 브로킹을 하게 되거든요. 한 선수 세트가 좀 역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개를 숙였던 마틴. 자, 찬스. 이제 세포인트 현대 캐피탈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자, 이번에도 나갔습니까? 이번에도 나갔습니까? 자, 손 맞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갔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아웃이라 그러면 마티님의 그 세 개 연속의 공격 범실이거든요. 맞았네요. 네. 윤범우 선수 엄지손가락이 흔들렸습니다. 네,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윤범우 선수의 엄지손가락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진병훈 주심. 네. 정확히 봤어요. 네. 선언하네요. 정확히 봤습니다. 자, 24-23. 자, 중요한 순간인데요. 자, 이번 서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어떤 공격이 나올지, 어떤 수비가 나올지, 서브는 어떨지, 신상원. 자, 올려줬습니다. 속공! 윤범우의 속공으로 3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현대 캐피탈. 역시 최태웅 선수가 관록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대한항공 선수들은 시니어 속을 많이 봤을 텐데. 그렇죠. 이영택 선수가 지금 많이 견제를 안 한 모습이고 최태용 선수가 그 허리를 찔러서 윤봉에게 연결해줄 공격이 또 마지막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세트 수가 2-1 현대 캐피탈이 앞서갑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NH농협 2011-2012 V리그 2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현대캐피탈과 인천 대한항공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기 중에도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선수들이 이제 뭔가 뭐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를 해요. 네,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계리거든요. 네. 이걸로써 부족한 열량도 보충을 하고 어떤 에너지를 계속 지금 채우는 거죠. 네. 중계방송을 하는 저희도 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이런 경기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섭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분위기는 현대 캐피탈 어쨌든 3세트를 잡아가면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음이 바빠질 텐데 네. 현대 캐피탈이 이제 4세트 초반에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금방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네. 또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선수 세터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세트에 대한항공 선수들이 공격 성공률이 37%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인 면에서 현대캐피탈에게 밀렸다는 거예요. 네.
어, 서브 범실. 자, 2세트 출발은 한 선수 세트에 서브가 성공하면서 굉장히 출발이 좋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서브 범실로 출발을 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어서 최태웅 세타의 서브 목적타로 갑니다. 자, 시간차 곽승서 이번엔 성공. 그렇죠. 한 선수 세타가 곽승서에게 올려주는 공은 저렇게 시간차라든가 빠른 튀고픈으로서 한 명의 프로킹 정도를 좀 빼줘야 되는 공격을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공격을 준다 그러면은 곽승석이도 충분히 때릴 수 있거든요. 진상원의 서브. 자,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오, 속공. 네. 윤봉우. 자, 윤봉우가 오늘 뭐 1세트의 히어로, 그리고 3세트를 마무리했고, 4세트도 최태웅 세터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석궁 득점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오늘 브루킹 5개를 잡아냈고요. 네. 요소요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년 이제 블로커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문성인의 서브. 오, 저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김한카 로마키! 윤봉우 가로막기. 아, 오늘 윤봉우 선수 브루킹 6개째고요. 네. 상대방의 김학민이라든가 마틴의 공격을 충분히 잡아내면서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자, 4세트도 일단 윤봉우의 가로막기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은 현대캐피탈.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 부진할 때만 해도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확실히 최태웅이라든가 문성민, 뭐 장현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6명의 베스트 멤버가 구축이 되면서 현대캐피탈 본연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1 앞서갑니다. 세트수가 2대1 앞서 있는 현대캐피탈. 문성균의 서브. 어, 그대로 넘어왔어요. 자, 찬스입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슈니아스! 네. 성공! 브로킹 위에서 들어가는 공격이에요. 자, 두 주먹을 불 건지면서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워보는 하정화 감독. 역시 아, 확률 높은 공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 타임. 신영철 감독. 하정화 감독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네요. 네. 준비해서 빼버리면 안 돼. 일단 좀 보고 땀 해도 되나. 그리고 볼이 다 밀리지. 몸을 상체 들면 안 돼. 몸을 죽여가 안 그러면 뛰어놓으면 된단 말이야. 다 상체들 끝에 서버린단 말이야. 괜찮아요. 다 하시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뭐든지 리듬 가져야 돼. 그렇죠. 신영철 감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작전을 구사하기보다도 선수들에게 안정을 주는 상황이고, 네, 지금 4세트 이제 막바지에 몰린 상황에서 3점 차로 뒤지고 있다는 것은 선수들이 뭔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2세트 너무나 잘했는데 3세트 내줬고, 자, 마틴의 결정적인 실책이 3세트 후반에 나왔습니다. 오, 서브 아주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문성민. 하지만 범실. 4대2. 자, 곽승석의 서브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어, 자, 서브. 자, 올라왔고요. 자, 문성민. 자, 올려줬습니다. 자, 마틴이 갑니다. 마틴, 연타. 자, 따라가는데 최태웅.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자, 올려주고, 스니아스. 자, 따라갑니다. 네. 공격 성공입니다. 아, 수비도 좋고요. 네. 지금 이단 연결도 상당히 비교적 좋았습니다. 네. 박정영이 아주 어렵게 올려주고, 스니아스가 마무리 잘 지면서 점수는 5대2. 네, 스니아스 오늘 벌써 21득점째를 기록을 하는데요. 네. 와, 이번엔 작용이가 왼손을 쭉 뻗으면서 아주 잘 막았고요.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최부식이 잡아줬습니다. 석공. 그렇죠. 신경수가 들어가서 석공. 일단은 신경수가 센터로서 들어간다 그러면 석공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네, 신경수의 석공이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써줄 필요도 있어요. 네. 지금 석공 5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영택을 계속 활용하다가 이제는 신경수인데요. 그렇죠. 브로킹 쪽은 이영택이 좀 낫고요. 네. 석공은 신경수가 좀 낫습니다. 자, 마틴이 써봅니다. 자, 마틴. 아! 마틴이 이렇게 서브 한 번에 끝내면 안 되죠. 그렇죠. 마틴 서브 때 다량 득점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마틴 서브가 범실이 좀 아쉽네요. 아, 마틴이 좀더 이제 3세트 말미에서의 범실이 내리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점수가 6대3. 마틴의 서브는 범실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수니아스.
자, 한 선수 올라갔습니다. 김학민. 자, 바운드 됐습니다. 자, 살려냅니다. 수훈이야. 아, 수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학민. 아, 깊었는데요. 자,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투웨이 공격. 3등. 수훈이야. 아, 네. 정말 최태웅 세터 더 잘하네요. 네. 상대방 브로킹이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지금 토스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리고 브로킹 오더라도 때리기 좋은 토스를 줬고. 네. 최태웅 세터가 이제 제 컨디션을 찾으면서 현대께서는 네. 확실히 힘이 받아요. 자, 바운드가 됐고, 아, 박준걸 리베로가. 아, 수비도 잘 됐고. 네. 네. 연결이 아주 좋았어요. 마무리를 잘 해주는 수니아스. 점수가 넉 점차 7대 3을 앞서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더 자이브레도 수니아스가 서브에이스. 아, 목적자 서브로 가져갔던 수니아스의 서브가 에이스가 됩니다. 네, 수니아스 선수도 오늘 서브 에이스가 지금 3개째가 되네요. 네. 그럼 지금 트리플 프라운을 달성을 했나요? 네. 어,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수니아스. 8대 3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는 현대 캐피탈 하중화 감독. 오늘 굉장히 좀 상기된 얼굴이 다른 경기 때보다 더욱더 뜨거워 보이는데. 그렇죠. 어, 이 어떤 세리머니도 다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2강으로 분류했던 삼성, 대한항공, 이 두 팀을 2라운드에서 모두 다 꺾는다 그러면은. 네. 현대 캐피탈 정말 결승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 오늘 경기 굉장히 현대 캐피탈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수니아스의 미소가 밝아졌습니다. 아, 네. 수니아스 선수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기록 트리플 크라운. 자, 수니아스. 마틴이 먼저 달성할 줄 알았는데, 마틴의 표정이 재밌네요. 네. 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 무서운 영화였죠? 네, 그렇죠. 네. 자, 수니아스. 자, 서브 리스크 또 불안했습니다. 자, 김학민으로 갑니다. 네. 김학민이 이번에 분위기를 잘라냅니다. 점수 8대 4. 전 코버 총재, 이동호 총재가 나왔죠. 네. 오늘 함께 자리하면서 아주 멋진 경기에 관전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올려주고 최태웅 후위 공격. 오, 자,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한 번 더 찬스. 이번에는 수니아스. 아웃인가요? 맞았나요? 아, 지금은 인이라는 네. 주심의 정확한 아, 판정이에요. 신병원 주심이 정확하게 인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선심이 아웃이라고 판정을 했더라도 네. 주심이 정확히 봤다 그러면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주심은 정확히 봤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안으로 떨어진 것 네. 같네요. 네. 네. 인이에요. 네. 화면상으로도 자, 9대 4입니다. 이번에도 김학민 나갔습니다만 터치넷이에요. 네, 최민호의 터치넷. 자, 최민호 선수의 최민호의 오른팔이 그렇죠.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9대 5 넉점 차. 자, 대한항공은 너무 점차가 좀 이렇게 많이 난 가운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바지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앞서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문성민! 아. 문성민이냐, 수니아스냐. 그러니까 오늘 문성민과 수니아스의 이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공격. 네. 참 그 막기 어렵네요. 최태웅 아. 세터의 아주 기막힌 선택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니아스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벌써 달성을 했고 네. 지금 마틴 선수도 브로킹이 모자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잘 올렸고 자, 마틴의 공격! 맞혔어요. 자, 아... 마틴 맞고 나갔습니다. 11대 5. 자, 현대 캐피탈 무서운 힘을 발휘하네요. 네. 누가 1라운드에 5위권에 처져있던 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분 좋은 득점. 조금 부끄러운 득점인가요? 겸연쩍어 했던 문성민.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났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11대 6.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하중화 감독. 이제 넘어오지 않았는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틴의 부인이 표정이 경기 분위기에 따라 또
좋았다가 네. 심각했다가 많이 달라지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선수의 서브. 어, 서브 에이스. 네. 서브 가져온 한 선수 드디어 에이스. 자, 서브가 살기 시작하면 대한항공도 나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3세트에서도 서브로서 5점 차이를 뒤집었거든요. 지금 이제 뭐 4점 차이라 그러면 네. 뒤집지 못하는 법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장현기의 리시브. 자, 다시 한번 한 선수. 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더 또다시 서브 에이스 한 선수. 네. 자, 마틴이 실책을 범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한 선수가 또 살아났습니다. 하정화 감독 분위기를 끊습니다. 작전 타임. 한나는 빨리 해줘야 돼. 자, 태영아, 가면 속공을 한번 쓰라고. 속공을 우리가. 속공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자, 나, 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선수 세타의 서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속공을 쓰기 좀 어려웠고요. 만약에 리시브가 된다고 한다면 윤봉호 선수를 좀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네. 자, 석점 차로 대한항공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좁혀야 되는 대한항공. 서브 득점. 세 개의 서브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범실이에요. 네. 분위기가 한번 끊기고 난 이후에 서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엔 서브 범실. 참 신영철 감독도 지금 코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자, 목적타로 갔습니다. 속공! 네. 안고 떨어지는 수니아스. 진상원의 속공이 성공했습니다. 12대 9 석점차. 자, 4연승으로 가면서 순위를 또 바짝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하종화 감독 신경수를 빼고 이영택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하나요, 마틴?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든 것 같은데요. 오, 자, 서브 일단 넘어왔고 받아줬습니다. 수니아스 미러러키. 자, 한 선수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러키. 자, 지금은 마틴 네. 선수가 나가는 공에 발을 갖다 댔어요. 네. 이게 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요. 네. 지금 이영태 선수가 잘 밀어냈거든요. 네. 아웃 나가는 공을 발을 갖다 댔어요. 네. 옆에 있던 한 선수 표정이 180도로 순식간에 바뀌는 표정이었는데요. 자, 점수가 지금 넉점 차로 됐습니다. 중앙에서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일단 3단으로 넘겼습니다. 속공. 네. 성공하는 이영태. 자, 어느덧 3점 차이까지 추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추격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영택의 속공. 이번에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박승석의 점프 서브. 리시브 좀 짧았으면 올려주고 수니아스 정확히 가운데로 떨어뜨립니다. 14대 10. 어쨌든 지금처럼 리시브가 안 된 공을 수니아스가 결정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잡히지 않고 3점, 4점 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윤봉우의 서브. 자, 김학민. 인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아주 깊숙한 코스, 좋은 네.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석점 차의 점수를 어떻게 따라 붙을 것인가인데요. 자, 이제 또 마틴의 서브 차이가 네. 왔죠. 앞선 서브에서는 서브 범실. 자, 마틴이 서브 득점을 좀 많이 가져가줘야 따라가기 쉽습니다. 자, 마틴.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아, 연속해서 서브 범실. 자, 이렇게 마틴이 서브가 단조롭게 끝이 나면 더욱더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의 신영철 감독입니다. 아, 지금 신영철 감독 과감하게 마틴 선수를 밖으로 불러내는데요. 네, 많이 좀 지쳤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김민욱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좀 쉬게 해주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브 또 길었습니다. 수니아스. 그러니까 마틴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힘들지만 네. 제일 문제는 시차 적응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대표 선수를 할 때 경험을 했던 건데 시차 적응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동작이 좀 느려집니다. 네, 어제 낮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 하루를 시차 적응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네.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너무 이른 투입이긴 해요. 그렇죠. 네, 자 문성민 아 이영택 맞고 나갑니다. 자 마틴을 빼고 이렇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대캐피탈 쪽이 상승 분위기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아직 주심이 상승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 지금은 네. 대한항공의 신영철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니아스 선수의 후위 공격자 반칙을 지적을 하죠. 자, 아 문성민 공격은 안 밟았고요. 네, 문성민은 전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네, 비슷하면 이제 수니아스가 라인하고 조금 가까웠는데. 네. 자, 일단 신영철 감독이 아, 문성민의 후위 공격자 반칙을 신영철 감독이 지적을 했죠. 문성민 선수의 공격으로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8개 때리겠다. 자, 문성민 선수의 공격할 할 때 네, 지금 전혀 반칙 상황이 없었어요. 네. 중앙선도 침범이 되지 않았고 네. 어택 라인도 밟지 않았고 네. 자, 신영철 감독은 어쨌든 이제 문성민 선수 쪽으로 어떤 범실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별로 없죠? 네. 네. 대한항공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어택라인 밟지 않은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어택라인 밟지 않은 걸로 판정이 내려지면서 점수 16대 12. 자, 아,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현대캐피탈이 도달을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 대한항공으로서는 좀 아쉬운 그 비디오 판정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문성민 쪽의 어떤 어필보다도 수니아스 쪽의 어필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주 환호하는 현대캐피탈 팬들인데요. 네. 자, 신영철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일단 수긍을 하고 선수들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16대 12. 어쨌든 분위기상 지금 네, 마틴을 뺐다는 것이 경기 후반부에 어떻게 심리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그 사기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마틴 선수가 빠졌다는 것은 어떤 포 하나를 잃은 거고 네. 빨리 여기서 마틴이 좀 회복이 돼서 들어와서 터뜨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워낙 많이 지쳤네요. 네. 마틴 선수. 고개를 숙이면서 많이 지쳐 보이는 마틴, 뭐 지친 모습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가고 3연패를 했기 때문에 네. 동료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경기는 내가 무조건 출전을 하겠다라는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영철 감독이 투입을 시켰었죠. 자, 하지만 뭐 경기력이라는 게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금 체력이 지금 가장 몸 상태가 자신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틴 선수의 다리에 약간 쥐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장영기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속개가 됐습니다. 자, 김민우. 자, 받아냈고요. 박수영이 따라갑니다. 자, 올려줘. 문성민. 자, 다시 넘어왔는데요. 3단으로 일단, 그대 다이렉트요. 네. 아, 한 선수 재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상대방 브로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짧게 넘겨주다가 이렇게 다이렉트 킬을 당하곤 합니다. 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야, 아. 지금 수비 아주 좋았어요. 아주 근성을 발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아, 문성민이 너무 쉽게 좋네요. 넘겼습니다. 네. 문성민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자, 서브와 서브 범실 김학민.
68대 13이 됩니다. 아, 하여튼 대한항공이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네. 뭔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점수 17대 13. 자, 왼쪽 다리를 계속 구부리고 있는 이제 마틴인데요. 아, 다리에 쥐가 나서 아마 교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한번 저렇게 근육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것이 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힘을 네. 주면 또 아마 경련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김학민. 자, 아, 바운드 시켰습니다. 수리아스! 확실한 타점으로 가져갑니다. 18대 13. 아무튼 현대캐피탈은 지난 시즌에 왔던 외국인 선수 소토보다는 수니아스 선수가 팀에 더 녹아드는 모습도 잘 보이고 활약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네. 작전 타임. 신영철 감독 점차는 5점차 앞서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네, 왼손잡이에 2점을 충분히 살리는 각이 좋은 공격이었죠. 김학민이가 공격이 굉장히 즐겁단 말이야. 거의 이제 그리고 공격을 갖다 박아놓으면 안 돼. 좀 빠르면 좀 막 가져가는데 괜찮다고 서브 괜찮아야 되나 80%에 자신 있게 딱 때려주는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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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참 대한항공 선수들 작년 같은 경우는 김학민이 잘 안 됐을 때 신영수가 들어와서 터뜨려줬고 또 곽승석이 안 될 때 그때도 또 신영수가 들어와서 세 명의 레프트 공격수가 아주 유기적인 그런 활약을 네. 보여줬거든요. 자 이제 막판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마틴을 투입하네요. 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네. 이 흐름에서 놓치면 오늘 경기 지는 거기 때문에 마틴이 네.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 해봤던 부인인데 아, 그만큼 사실 이제 남편의 몸 상태도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뭐 경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 김학민 쪽으로 갔습니다. 아, 재미로 막아냅니다. 막을 자 올렸습니다. 자 3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한항공 찬스 김학민 아웃입니다. 박승석 선수 아 맞았군요. 네. 아 박승석 참 이거 아까운 범실이에요. 네 결정적인 범실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박승석 그러니까 경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불안감 속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죠. 네 19대 13 점수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최민호의 서브 자 마틴 일단 터치아웃. 아 마틴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쪽의 패턴이라든가 옵션이 지금 잘 안 보이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왼쪽 다리를 좀 절뚝절뚝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너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도 감안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부상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근육 부상이거든요. 네. 자, 일단 리시브 좋았습니다. 자, 문상민. 자, 마운드 데리고 따라갑니다. 김주환 따냈습니다. 단 선수 올려주고 자 마틴 쪽 마틴 연타로 자 수니아스가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 어느 쪽 다시 한번 문성민 가로막기 성공 진상훈 성공 19대 15 득점차. 문성민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해봤었던 현대 캐피탈 3인 브로커를 이번엔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한 선수가 서브가 좋은데요. 자, 이번에 어떤 서브? 일단 막아냅니다. 자, 수니아스 후위 공격! 성공! 자, 수니아스 선수 타이밍도 빠르고 타점도 잡히는 데다가 완벽히 공을 본인의 왼쪽 어깨에다 놓고 틀어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진상원 선수의 브로킹에 전혀 맞지 않고 크로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20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대 캐피탈. 자, 시간차! 이번엔 박승석 성공! 6점 차인데요. 자, 4세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원브라킹 상태만 빼준다 그러면은 곽승석도 충분히 뜰 수 있거든요. 네. 진상원의 서브. 자, 잘 올려 줬습니다. 타로마킹. 네. 자, 지금 브로킹 의미가 있네요. 네. 마틴의 가로막기. 자,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줘야 될까요? 네. 이제 추격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네, 하중하 감독이 또 한 번 더 끌어주네요. 세역점 차. 오, 서브 좋았는데, 일단 올려줬습니다. 수리아스 다시 바운드 시킵니다. 바운드 자, 찬스가 왔습니다. 속골!
석공 성공. 이번에 이영태야. 아, 글쎄요. 이런 공격 굉장히 좀 허를 찌르는 공격이고.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역전해서 2세트를 가져간다면 5세트는 현대캐피탈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중화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이번엔 한 선수 이영택의 속공. 네, 허를 찔렀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는 뭐 지금 상대가 가면은 속공한다고 지금 다 다음과 가는 우리가 바운드를 시키니까 속공하니까 속공 브로킹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알겠지? 네. 자, 괜찮아. 돌리고 다시 잡아가면 돼. 나 우리. 그렇죠. 하정화 감독은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 높은 공격을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운드를 시킬 자신이 있고 의외로 허점을 노리는 속공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마틴. 다리가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멋지게 가로막기로 득점을 해줍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로막기도 해줬고 유어브로킹도 해줬고요. 네. 다시 한번 분성민 직선 공격 성공. 자, 분위기 끊어냈습니다. 21-18. 장영기가 투입이 됩니다. 현대 캐피탈이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네, 지금 서브 중요하죠. 자, 잘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줬고 자, 넘겼어요. 자, 일단 한 선수 어디로 갑니까? 마틴 성공. 네. 천의 공격 성공. 왼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공격을 해내네요. 참, 마틴 선수 성실해 보여요. 네. 아, 참, 이런 상황에서도 네. 타점을 잡아서 때릴 줄 알고요. 21-19의 두 점차. 자, 수비가 또 하나 발휘가 해야 되는 대한항공입니다. 강한 서브 다 들어갔어요. 자, 박종영 올려주고. 이게 웬일입니까? 장영기의 범실. 지금은 최태용 세타가 허를 찔른 거거든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순이아스라든가 문성민 쪽에 갔어야 되는데 의외의 볼 배분을 하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일 확률 높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한 점 차 따라 붙었습니다. 자, 서브 좋습니다. 자, 수니아스 가로막기. 이영택 동점 21-21. 그러니까 신영철 감독은 이영택 선수의 브로킹을 믿고 신경수 대신 투입을 했거든요. 네. 이영택 선수의 브로킹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아, 경기가 다시 막판 4세트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승석 선수가 계속 서브 범실이 많았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네요. 네. 자, 21-21. 서브는 박승석. 서브 득점. 서브에이스 박승석. 정말 경기 재밌게 합니다. 네. 역전을 시켰습니다. 대한항공 22-21. 지금 두 팀 다 작전 시간을 모두 소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분위기라든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선수들 몫입니다. 서브 범실이 많았던 박승석의 서브 에이스. 자, 이번엔 조금 약하게. 자, 수니아스 쪽 갔습니다. 수니아스. 네. 네, 역시 결국 마지막에는 성공률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2-22 동점. 자, 4세트 어느 팀이 가져갈까요? 현대 캐피탈이 가져간다면 승점 3점이 확보가 되고, 대한항공이 가져간다면 이제 승점 3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5세트까지 가게 되면 이겨도 2점이 나올 네. 수 있겠죠. 서브가 좀 강민호가 들어갔습니다. 범실이네요. 범실. 지금까지 서브 에이스 두 개가 있었던 강민호 네. 선수입니다. 서브가 좋은 선수를 투입해봤던 하종화 감독. 하지만은 그 뜻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수니아스가 전위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마틴이 서브예요. 또 여기서 서브 득점이 나온다면 대한항공이 아주 유리해집니다. 자, 이번에 목적타로 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대한항공. 자, 어느 쪽으로 김학민 들어왔습니다. 24-22. 아, 지금 배분은 좋았네요. 지금 마틴 포인트.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학민 쪽으로 과감하게 올려줬거든요.
아, 이걸 뒤집네요. 뒤집어. 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자, 현대캐피탈이 수월하게 4세트를 가나했더니 세트포인트는 대한항공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자, 마틴의 강력한 섭. 자, 일단 올려줬습니다. 자, 언어적으로 소니아스. 네. 자, 네. 이제 끝까지 왔어요.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왔고. 네. 현대캐피탈은 또 수니아스의 서브입니다. 여기서 수니아스의 서브가 강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쪽으로 우세할 거고요. 네. 수니아스의 서브 한 방에 오늘 경기의 승패가 달려있겠네요. 수니아스의 서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은 김학민이 전위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수니아스의 서브. 자, 일단 이제 올려줬고 김학민 가로막기. 자, 안쳐서 올리고. 자, 다시 한번 가로막기 두 번째. 한 번 더. 자, 이번에 방향 바꿨습니다. 마틴 밀려납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듀스. 듀스 들어갑니다. 아, 아까 3세트와 비슷한 영상이에요. 마틴 선수가 범실을 저지르면서 아까 넘어갔었거든요. 지금은 마틴이 후위였어요. 네. 라인도 밟았고 공도 아웃이 나가고요. 자, 경기는 듀스로 왔습니다. 수니아스의 서브. 한 선수 다시 김학민 이번에는 성공. 아, 네. 아. 앞서서 성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대한항공은 공격의 성공률이 김학민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김학민 선수가 52%, 마틴이 43% 정도가 네. 나오거든요. 마틴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세트 포인트. 자,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한번 후위 공격. 수니아스 듀스 어게인. 참 각도 큰 공격을 보여줬고 지금 이제는 에이스드 싸움이에요. 뭐 지금 한 선수 세타가 서브 리시브 이후에 네. 속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에이스들의 싸움이 볼만할 겁니다. 장영기의 서브 네트마크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디. 자, 김학민입니다. 역시. 자, 바운드 됐습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자, 이번엔 문성민으로 갔습니다. 자, 손에 말랐습니까? 아, 아웃입니까? 지금 애매한데요. 자, 합의 판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손가락에 흔들림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이로 빠져나갔죠. 손은 앞에 있습니다. 네. 진상원 선수의. 네, 제대로 자, 봤습니다. 아, 우선원이 네. 됐습니다. 아, 정확히 봤어요. 네. 아, 정말 덥게 만들죠. 오늘 승부. 팬도 덥고, 감독도 덥고, 네. 저희도 덥습니다. 26-25. 자, 어드밴티지. 대한항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태웅 세타는 또 어떤 쪽으로 갈까요? 서브는 김학민. 강하게 아, 아웃이네요. 아웃이네요. 살짝 길었습니다. 또다시 듀스. 지금 이제 대한항공은 김학민과 네. 마틴이 두 명 다 후위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공격적인 면에서 좀 밀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미노 서브. 자, 올라왔습니다. 후위 공격! 아웃인가요? 자,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지금 코트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네. 손에 맞았는지 아닌지. 네. 아,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 판정이 나오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은 비디오 판독을 벌써 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심판 판정이 나오는 대로 가야 돼요. 지금 아, 손이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요. 네, 네 손이 흔들려요. 머리에 좀 가리긴 했는데 네, 제대로 봤어요. 네, 손이 흔들렸습니다. 네. 자, 아중화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나요? 자, 반대쪽에서 봤는데 아, 새끼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죠? 그... 네, 네. 윤봉우 손이 흔들려요. 자,
화면에는 새끼손가락이 맞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판정에도 이리비할 수 있거든요. 네. 화면에는 이제 흔들렸어요. 네, 손이 네.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요. 비디오 판정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친 상황인가요? 글쎄요, 지금 선수들은 최태웅 선수는 네. 누가 맞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자, 네. 손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터치가 되는 것은 지금 화면상 잘 안 보였거든요. 네. 앞쪽에서는요. 네, 새끼손가락이 흔들리는 네. 모습을 화면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판정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합의 판정이 되든 어떤 판정이 나오든 빨리 이제 그 어떤 상황인지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자, 점수는 26대 26. 지금 대한항공은 네. 막바지 세트에 몰려있고 네. 현대캐피탈은 이번 세트를 넘겨주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정리가 됐죠? 네, 현대캐피탈 쪽에 시간 지연에 대한 구두 경고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점수가 27대 아, 26. 네. 자, 결국 이제 투치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어드밴티지는 대한항공으로 갔습니다. 자, 한 선수의 서브. 자, 이번엔 아주 짧게 목적타로 갔습니다. 자, 문성민 공격 성공. 다시 뒤에서 게임 27대 27. 참, 알 수 없게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리스크 불안했어요. 자, 황승석 밀어넣기. 자, 찬스가 왔는데. 아, 지금 현대캐피탈의 윤봉호 선수가 네. 오른발이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네. 근데 저 부분이 본인이 돌아서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히 봤어요. 네, 네. 라인 고. 네. 네. 네, 이제 넘어갔어요. 네. 진상원의 서브. 문성민 공격 성공. 네. 아, 대한항공이 뭔가 좀 기회를 더욱더 못 살리네요. 네. 네. 지금 한 점을 앞서가고는 있지만 아주 불안한 리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분위기는 좀 현대 쪽으로 조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려는 상황인데 네. 서로 이제 이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 선수 어떤 쪽으로 이번에 마틴. 자, 전에게 아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서 수비 하나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마틴 선수 대단한 정신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곽승석의 서브, 앞선 상황에서는 서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길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오는 곽승석. 진 같은 경우는 강타도 좋지만은 일단은 상대에게 서브를 좀 넣어주고 다음 거를 한번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윤봉우의 서브입니다. 또 불안했습니다. 김학민! 자, 문성민 살려내고 자, 올려줍니다. 공격하기 어렵죠. 네, 슈니아스가 3단으로 넘겨주고 찬스를 한 번 더 속공! 자, 막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후위 공격! 성공! 문성민! 시키는 연대 캐피탈. 네. 지금 대한항공의 이영택 선수의 속공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기 때문에 상대 브로킹이 지금 계속 가운드가 됐다는 거죠. 네. 자, 현대가 처음으로 어드밴티지 세트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찬혁의 공격 성공. 문성민. 자, 윤봉호의 서브. 다시 김학민. 네, 있어요. 네. 네. 경기 참 재밌게 진행됩니다. 자, 4세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절대 뺏기지 않고 있는 두 팀. 아, 팬들도 힘들어요. 다시 또 마틴의 서브 차례가 왔습니다. 네, 자, 마틴. 여기서 자, 강타를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4세트에서는 구사할 것이냐. 서브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 마틴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오, 서브 에이스. 아, 정말 무시무시한 서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또 마틴의 서브 에이스가 이번엔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7개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숨죽였던 대한항공 팬들을 들썩이게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마틴. 마틴의 부인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갈 수 있는데요. 자, 마틴. 이번엔 잘 올렸습니다. 자, 최태웅에서 올려주고 소니아스 막아냈어요. 자, 찬스가 왔습니다. 마틴입니다. 마틴 성공이에요. 성공. 야, 42대 30. 결국 대한항공이 4세트를 가져가면서 승부는 원점. 야, 마틴 선수가 지금 4세트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입이 되면서 마틴으로 의한 그 어떤 서브라든가 후위 공격 이런 부분들이 잘 됐고, 반면에 현대캐피탈 다 잡았던 세트를 놓치면서 5세트를 또 불안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마틴의 공격으로 4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 5세트로 그렇네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3연패를 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삼삼한 승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자, 결국 승부는 원점으로 돌렸고 2대2 세트 스코어 2대2에서 이제 마지막 5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 아, 마틴 선수 오늘 정말 대단한 정신력의 승리고, 뭐 이런 외국인 선수만 있다면 참 그 팀의 감독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실력도 보여주죠. 네. 또 성실함과 어떤 그 에너지를 선수들한테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네. 감독으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틴 와이프도 오늘 그 마틴 선수의 플레이에 따라서 아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마틴도 사실 지금 대한항공이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편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네. 네. 오늘 대한항공이 벌써 서브 에이스가 13개째인가요? 네. 아, 대단합니다, 마틴. 정말 서브 대단한 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점으로 펼쳐지는 5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5세트를 가져가면서 승점 2점, 이제 승점 3점은 없어졌고요. 그렇죠. 승리하는 팀은 승점 2점, 패하는 팀은 승점 1점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두 팀이 오늘 경기로 이번 시리즈가 끝날 것처럼 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전 최종전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니아스와 마틴의 대결, 문성민과 김학민의 대결, 최태웅과 한 선수의 대결. 자, 최태웅 세트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5세트. 리스 불안했습니다. 김학민 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그냥 나갔어요. 네. 아, 처음에 시작은 대한항공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자, 리시브가 일단 불안했고요. 네. 네, 손엔 전혀 맞지 않았고요. 네. 자, 1대0 먼저 점수를 얻었습니다. 5세트는 이제 초반 기선 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맞고 네. 마틴의 공격 성공. 결국은 이제 5세트의 승부는 주공격수에게 공이 계속 편중될 수밖에 없고 네. 가끔가다 하나씩 허를 찌르는 속공이 하나 두 개 나올 정도고 주공격수한테 많이 갈 거예요. 네. 결국 오픈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곽승석의 서브. 자, 강하게 갔습니다. 문성민 잘 받았고요. 자, 문성민의 스파이크. 아웃인데요. 네. 아웃입니다. 범실이에요. 자, 문성민의 공격 실패. 직선으로 강하게 가져가 봤습니다만은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성민 선수가 라이트 쪽 공격이 직선 쪽은 별로 없거든요. 네. 크로스 쪽에 공격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막았더니 문성민 쪽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곽승석 서버가 좋아요. 한 번 더 갑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 2대2. 5세트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네요. 네. 선수들도 감독들도 팬들도 모두 다 숨을 죽이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 자, 마틴. 자, 마틴 선수 참 정신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고 본인이 아픈 가운데서도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동료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윤봉 손 맞고 나갔습니다. 또다시 마틴의 서브. 자, 여기서 점수를 벌린다면 굉장히 대한항공이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자, 마틴의 강 서브 네트 받고, 자, 이번엔 좀 깊었는데 조니아스가 마무리를 저어줍니다. 자, 마틴을 일단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 타점 보세요. 네. 김학민 선수의 높이 위로 들어가는 공격이에요.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군요. 조니아스. 자, 김주환이 올려주고 석공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영태. 지금도 느렸거든요. 네. 지금도 느렸어요. 팽팽한 승부. 자, 이번에 이영태. 자, 장영기. 이영택을 이용하니까 최태형은 장영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5세트는 15점에 끝나는 세트지만은 그 15점에 끝나는 세트 중에서도 지금 아직 초반이거든요. 네. 초반이기 때문에 한 선수라든가 최태형이 역으로 하나씩 지금 상대 허를 찌르고 있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서브 득점이 나온다면은 금상첨화. 수니아스 범실. 5대 4. 파이널 세트 15점까지의 승부입니다. 자, 류윤식을 투입을 했어요. 네. 공격력과 브로킹을 보강하는 작전이죠. 네. 대한항공의 서브는 김학민. 서브 좋았습니다. 자, 리시브도 괜찮았고요. 다시 한번 장영기. 네. 두 번 연속해서 가는데요. 장영기가 5세트에 터뜨려주네요. 왼쪽에서요. 네. 5대5 동점. 최태웅 세터. 자, 문성민도 아니고 수니아스도 아니고 장영기를 연속해서 활용합니다. 이번엔 장영기의 서브 올라왔습니다. 후위 공격. 터치아웃인가요? 터치아웃이에요. 네, 터치아웃이에요. 네, 네. 자, 문성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6대5. 자, 결국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본신의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네. 합니다. 마틴 선수. 다시 한번 서브가 좋은 한 선수의 서브. 자, 최태웅 세터. 이번에는 어떤 작전? 아, 범실. 6대6. 자, 큰치에 지금 빈틈이 서로 없습니다. 주거니, 네. 받거니. 이번엔 최민호. 좀 깊었는데요. 자, 5번이세요. 5번에 또 5번에. 아, 지금 최민호 선수의 서브 에이스나 마찬가지인 그런 네. 서브였군요. 자, 분위기를 먼저 현대캐피탈이 살짝 끌어옵니다. 유인식 선수가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네. 그쪽으로 또 서브를 구사하면서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서브가 좀 최민호입니다. 한 번 더 강하게. 아, 이번엔 조금 욕심이었습니다. 네, 잘 때렸어요. 네. 7대7 동점.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하종화 감독의 오늘 모습. 자, 7대7에서 어느 팀이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로 갈까요? 자, 진상훈의 서브. 자,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자, 문성민 밀렸어요.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왔어요. 네. 손에 안 맞았다고 지금 신병훈 부심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용택 인지에 맞을까요?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살짝 흔들려, 예, 네. 흔들려 보이는데요. 약간 살짝, 흔들려 보여요. 네. 살짝 흔들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참 뭐라고 판정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정말. 네. 네.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하종화 감독입니다. 너무 지금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포인트 하나는 현대 캐피탈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아웃으로 판독이 되어버렸네요. 자, 손에 맞지 않은 걸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네.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점수는 8대7. 자, 아직까지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이영택 선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아까 제가 4세트 후반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캐피탈이 4세트에서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다가 뒤집어졌거든요. 지금의 5세트 8대7 상황에서의 불안감은 현대캐피탈이 더할 겁니다. 네. 진상원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고위 공격 스니아스. 잡아냈어요. 자, 마틴 쪽. 마틴.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았고 한 번 더. 자, 박승도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자, 어느 쪽 스니아스의 공격. 또 다시 잡아냅니다. 터치넷이에요. 네. 네. 8대8 동점.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마음은 바쁜데 플레이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네트를 건드렸네요. 확실한 네타치예요. 자, 선의가 없습니다. 시간차 성공. 현재 하루 중에 됩니다. 또 자유의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수니아스 공격이 맞았습니다. 네. 이영택 선수가 펄쩍펄쩍 뛰는데요. 네. 아, 이번에는 전혀 맞지 않아 보여요. 네. 화면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합의 판정. 네, 정확히 맞습니다. 대한항공 쪽으로 득점이 주어집니다. 9대8. 그러니까 수니아스 선수의 역할이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또 1라운드 초반과 같은 그런 역할이네요. 네. 중요한 순간 9대8. 박승석의 서브. 자, 문성민 또 범실이에요. 밀려나갑니다. 10대8. 아, 이 포인트는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성민이라든가 수니아스가 공격을 할 때 너무 의식적으로 상대 브로킹을 겁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냥 때리면 튀어나갈 수 있는 공을 너무 의식해서 타점만 잡고 있어요. 자,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신영철 감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 성민이를 가운데로 돌리고, 오케이? 안 그러면 레프트 수리하서 줘. 나중에 이렇게 때리고. 안타까워 하고, 오케이? 아, 잠깐만요. 괜찮아지고. 그러고, 마틴이 때리고 하면 뒤에 나와서 뒤에 마운드 이런 거 수비해. 괜찮아. 나 우리! 자, 지금 문성민 선수 쪽에 공격을 한번 시켜보라는 얘기고 일단은 문성민 전에 수니아스가 지금 랩트 쪽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유가 있다면 수니아스 쪽에 랩트 공격을 좀 편하게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네. 멍축멍축 뛰는 대한항공 선수들. 네. 자, 과연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자, 박승석의 서브. 자, 좀 길었습니다. 문성민. 그렇죠. 네. 감독의 작전대로 성공. 10대 9. 아무리 상대 주공격수를 본다 하더라도 정확한 리시브가 된다 그러면 상대 센터를 견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15점에 과연 어느 팀이 먼저 갈까요? 자, 어렵게 올렸습니다. 자, 마틴입니다. 마틴에 자, 살려냅니다. 찬스입니다. 수리에서 김정 살려내고 자, 김학민 막아냈습니다. 다시 찬스는 현대 캐피탈 수리에스 마무리. 자, 10대 10 동점. 재밌게 갑니다. 재밌게 갑니다. 필살거리는 전한 유관순 체육관. 두 팀의 랠리 수비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마무리는 수니아스. 네, 직선적으로 아주 잘 때려줬어요. 아, 승부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 작전 타임 요청하는 신영철 감독. 자기야, 자신 있게 버릴 싸움이란 말이야. 버릴 싸움이고 공격을 할 때 이렇게 힘들게 대응한 데 너무 부대기 때문에 빨리만 털지, 빨리만 때려줍니다. 당연히 빨리만 털더라고. 부드럽게 덤비징하고 일단 좀 대치야. 몸을 발로 발로 발로.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진짜 네. 마지막이 왔고 15점 세트에서 10대 10이라 그러면은 25점 세트에서 20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점수거든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이 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주포들은 어느 팀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네, 자, 이선규 선수를 투입하면서 높이를 강화시킵니다. 하정아 감독이 여기서 승부사나를 뛰어보네요. 네. 이선규로 하여금 마틴을 잡아보자 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서브는 문성민 10대 10 동점. 자, 한 선수 어디로 갑니까? 김학민으로 갔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아, 지금 다치 아웃인가요? 아, 윤봉우 손에 맞았네요. 네. 자, 오늘 경기가 자, 네, 맞았어요. 예. 네. 맞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맞았거든요. 네. 자, 대한항공의 득점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선규 빠지고 경기의 흐름상 양 팀 선수들의 분위기가 과열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터치아웃도 너무 애매하게 가서 네. 심판들도 판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자, 마틴이 서브예요. 자, 마틴! 장현기 잘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태형 올려주고, 자, 수니아 터치! 자, 박순석 막아냅니다. 살려냅니다. 자, 마틴!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이영택이 올려준, 한 선수의! 한 선수의 절묘한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한 점 더 추가 12-10. 글쎄요, 이게 지금 정확히 연결이 된 볼이 아니거든요. 마틴에게 주고자 했던 볼인데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여기서 박승석의 수비가 아주 좋았어요. 박승석의 수비가 한 포인트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상황이었는데 그냥 툭 가볍게 빈 곳을 보고 밀어넣었는데요. 네. 자, 한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가 한 포인트를 더 만들어내면서 12-10. 한 고지 더 유리한 고지로 갑니다. 좋아하는 신영철 감독. 약간 해가야 되겠지만 알겠지? 자, 올려. 하나 돌리고 가보자. 하나 돌리고 가보자. 마틴 때리는 거 자신감 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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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 네. 오늘 마틴이 29득점, 수니아스가 33득점. 네. 이 두 선수가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김학민이 17득점이고요. 문성민이 22득점입니다. 아, 김학민 18득점이군요. 네. 외국인 선수, 국내 토종 공격수. 양쪽 다 쌍포들끼리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 경기입니다. 자, 이제
이제는 뭐 좋은 활약은 잘 봤고요. 이제는 네. 승리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네. 자, 마틴의 계속되는 강력한 서브. 자, 마틴! 범실이. 아, 이번엔 아웃이네요. 안타깝게 살짝 비껴나가는, 벗어나는 마틴의 서브. 12대 11. 열심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장영기 선수를 투입하고요. 자, 서브가 좋은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자, 리시브 일단 올라갔고, 자, 마틴 쪽, 마틴의 후위 공격! 성공! 13대 11. 자, 이제 두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떨어진 볼이었고요. 네. 워낙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영규 선수가 그렇게 참가를 안 했었거든요. 그쪽을 잘 공략을 했던 마틴입니다. 자, 김비노가 들어왔습니다. 아, 대신에 1타 벗어납니다. 13대 12. 아, 결정적인 순간인데. 자, 이제 정말 승부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수니아스 서브거든요. 네. 여기서 수니아스 서브가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세트 포인트, 매치 포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중요한 서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브는 올라왔고요.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김학민 가로막기. 자, 올라왔습니다. 요. 더블 선택이에요. 네. 선택의 선언이 됐습니다. 아, 네. 13대 13 동점.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를 펼칩니다. 이 공격이 어택 커버가 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요. 네. 유전이면 여기서 더블 컨택 맞아요. 예. 두 번 맞았죠? 자, 수니아스의 서브가 하나는 성공을 했는데요. 신영철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지금은 철저히 안테 커버를 들어가주고 들어가줘야 돼. 안테 철저히 볼이 끝만 살면 어느 높이 괜찮아. 김태호 자기가 책임져야 돼. 집중력 싸움이야. 가만히 앉아 주고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리고 상대가 되나 이거 판단 그만 잡으란 말이야. 끝까지 왔습니다. 그 끝에서 웃음을 짓는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 것인지. 지칠 대로 지친 마틴. 아, 수니아스도 다르진 않습니다. 13대 13 동점. 자, 수니아스의 서브. 리시브 잘 올라왔습니다. 김학민. 자, 바운드 됩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현재 게임 후위 공격. 안쪽에 떨어집니다. 야, 지금은 현대캐피탈 쪽으로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걸 잡아내네요. 매치 포인트 대한항공. 아, 수니아스 결정력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저 수니아스 쪽으로 부담이 갈 수 있겠죠. 자, 매치 포인트 서브 올라왔습니다. 다시 수니아스 인이에요. 아, 대단했어요. 네. 끝까지 승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두 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문성민 선수도 후위에 있었고 수니아스도 후위에 있었는데 리스크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수니아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스였어요. 네, 수니아스의 이번엔 결정력이 좋았습니다. 자, 뒤웠습니다. 어, 조금 짧았는데 속공. 네. 여기서 허를 찌르네요. 네, 진성훈이 막판에 속공도 성공해주고요. 네, 브로킹도 잡아주고요. 자, 매치 포인트 다시 대한항공. 과감하게 여기서 좋았어요. 네. 가져갔던 한 선수 세터. 자, 한 선수 세터가 서브가 좋은데요. 어느 정도 강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일단 목적타로 넘겼습니다. 자, 채택 올리고. 아, 긴 줄 알았던데요. 너무나 아쉬워하는 신영철 감독. 이 최태웅 세타의 배짱 대단합니다. 네. 비교적 윤범우 선수의 속공이 그다지 잘 통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최민호 선수에게 네. 소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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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표정을 짓는 신영철 감독. 자 다시 듀스 여기 마틴 범실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네. 또 다시 범실. 자 마틴 팀을 사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또 범실인가요? 울렸다 웃겼다 합니다 마틴 선수가. 지금 마틴 선수의 부위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마틴 힘들어합니다만 지금까지 왔고 현대캐피탈의 매치 포인트. 자 올라갑니다. 마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려냅니다. 아 정말 정신력 대단합니다 마틴. 네. 부인의 입술이 바짝바짝하네요. 사실 이 정신력이라는 것이 본인의 기량이라든가 체력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내 몸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무슨 정신력이 나오겠습니까? 네.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 또다시 듀스 올라갑니다. 후이 공격. 자 지금 나갔죠. 네. 포인트가 대한항공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인데요. 네. 자, 이 현대 캐피탈로서 너무 아쉬운 그런 판정이 나왔는데요. 자, 다시 후위 공격! 이번에 터치아웃.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판정 미스 하나가 그만큼 큰 거거든요. 네. 자, 17-17, 또 다시 듀스. 팽팽한 승부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웃이에요. 아,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 자,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하정화 감독을 더욱더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서브 범실. 자, 지금 문성민과 순이어서 두 명 다 전이거든요. 네.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준석. 자,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네, 속공 갑니다. 네, 윤봉우. 아, 양 팀 센터들 정말 오늘 토스 잘하네요. 네. 최고의 19 센터들의 멋진 플레이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태용 센터, 그리고 대한항공에는 한선수 센터. 과감하게 속공을 선택했습니다. 18-18. 자, 승부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민 서브. 서베이스 문성민 마틴이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현대 캐피탈. 네. 마틴 쪽으로 가는 서브 대단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디로 보낼까요? 자 문성민의 서브 그래서 마틴 자 한 선수 올려줍니다. 자 김학민 공격 잘했어요. 자 찬스입니다. 찬스 문성민 아 3단으로 넘기네요. 자 공격을 가지 못했고 이번에 속공. 아 이영택이 또 다시 승부를 돌려놓습니다. 19-19 동점. 마틴 선수가 1라운드에도 3대2 경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오늘 시차 적응도 되지 않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날인데 또 3대2 그것도 네. 계속 듀스의 접전이라는 얘기죠. 자 경기는 지금 2시간 4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서브가 좋은 마틴. 자 결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서브에이스! 어, 잘 따라갔어요. 커버가 됐죠? 자 커버 됐습니다. 하지만 3단으로 넘기면서 대한항공의 찬스! 마틴의 백어택! 아웃이에요. 아웃이네요. 어떻게 잡아낸 기회인데 이걸 또 놓치고 마는 마틴입니다. 마틴 본인이 잡아낸 기회를 본인이 범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서브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아까와 비슷한 범실. 네. 네. 자, 20-19. 자, 매치 포인트 윤봉우의 서브. 자 이번엔 어느 쪽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마틴. 아,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마틴 선수가 5기로 뜁니다. 5기로. 네. 네. 혹시
지금 다리 쪽에 힘을 100% 못 쓰는 상황이고요. 네. 다시 와는 윤봉우. 자, 또다시 왔습니다. 아, 가로막기, 가로막기! 한 선수의 가로막기! 아, 한 선수, 승자입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가 왔다 갔다. 지금도 리시브는 잘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리시브가 잘 됐었는데 트릭에 속지 않았고 한 선수가 제대로 지금 보고 코스를 잡아냈어요. 자, 장영기를 활용을 해봤던 최태웅 세트인데요. 자, 매치 포인트 대한항공.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갈까요? 수니아스. 21대 21. 듀스. 참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힘들 거고 네. 감독들도 힘들 겁니다. 정말. 하지만 멋진 승부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니아스. 김학룡. 자, 디그 올려줬어요. 다시 수니아스. 범실이에요. 네. 네트에 떨어뜨리지, 코트에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항공의 어드밴티지. 매치 포인트. 아, 지금 정말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비교적 코스도 괜찮았었고요. 아, 그러니까 스윙을 완벽하게 본인의 스윙을 가져가지 못하고 네. 맞춰 넣는 듯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김학민의 서브. 자, 리스브 좀 짧았습니다만 수니아스 미러키. 인이에요. 성공. 지금은 수니아스가 공격도 잘해줬지만 그만큼 문성민 선수가 강한 서브를 잘 받아줬다는 거죠. 네. 아, 지금 잘 받아줬어요. 네. 22대 22. 자, 듀스가 지금 얼마만큼 이어지는 건가요? 장현기의 서브. 자, 마틴!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선수 세타가 배분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5세트 들어서 물론 김학민의 공격이 많이 터지진 않고는 있지만은 네. 마틴에게 가는 공격이 보이지 않게 간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사이가 비었죠. 네. 한 선수의 서브 23대 22. 또다시 매치 포인트는 대한항공이 가져왔습니다. 자, 목속타 서브로 갑니다. 아우지요. 범실. 지금 문성민 쪽으로 서브를 넣어주고 수니아스를 보는 방법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 승부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브 범실 최민호. 지금은 토스가 네. 너무 나빴어요. 자, 이건 좀 커 보이네요. 자, 이제 진상원의 서브는 특성상 문성민이라든가 장현기 쪽으로 갈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최태욱의 선택은 수니아스 쪽이 가기가 높겠죠. 네. 자, 장현기가 올려주고. 아! 아! 자, 살려냈습니다. 자, 3단으로 넘깁니다. 어, 자,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자, 올려주고. 자, 마틴! 자, 장현기! 자, 올라왔습니다. 됐어요. 마지막 공격이 될 것인지. 마틴! 성공이에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끝났습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거둡니다. 와, 정말 오늘 같은 경기 감동적인 경기입니다. 25대 23 5세트 결국 마틴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대한항공이 3연패 사슬을 마틴이 복귀하면서 결국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효과를 제대로 본 경기였고 네. 마틴의 오늘 공격 성공률 같은 경우는 뭐 50%가 채 되지 않았지만은 네.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팀을 에너지로서 끌어주는 역할로서는 오늘 최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마지막 순간 가로막기. 자, 여기서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넘겼고 마지막 선택은 역시 마틴 본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그렇죠. 스파이크를 때려냈습니다. 거의 뭐 우승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표정들의 선수이고요. 이 마틴의 공격 전에 이영택 선수가 상대의 속공을 잘 막아냈었어요. 네. 아, 참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오늘 다 이긴 경기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3연패가 여기서 끝나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신영철 감독 일단 한번 이제 한숨 돌리고 갈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자, 점수가 현대캐피탈이 56패가 됐고 대한항공이 6승 4패 승점이 18점 17점이 됐고요. 자, 오늘 승장이죠. 정말 힘들게 승부를 펼쳤던 우리 신영철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자,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두 팀 다 좋은 경기 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는데 우리 선수들 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준 우리 선수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